자, 이제 우리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적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살펴보기 전에 이제 우리 오답률 탑5에 해당하는 문제들부터 먼저 좀 살펴볼게요. 오답률 1번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면 얘입니다. 문법 문제예요. Alive라고 하는 이 단어 제대로 쓸줄 아느냐라고 이제 물어본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정답률이 제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제일 높은 문제였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문장의 삽입 형태입니다. 독해 문제고요. 얘는 사실 제가 이제 기십론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뭐 빈사푼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 유형은 좀 어렵게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다. 왜 그렇다 그랬었어요? 이게 그 연결어가 이제 좀잘 보이면 큰 문제 없이 문제를 풀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제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면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였던 게 맞고요. 그다음에 단어가 이제 두 문제 나왔는데 이건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랜스퍼런시 투명성에 관한 얘기고 서브시퀀트 다음의 뭐 이어지는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사실 기본 단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걸 놓치신 건 정작 중요한 기본 단어 이외의 다른 좀 뭐랄까 더 어려운 그쵸? 좀 불필요한 언어들을 좀 어휘들을 좀 외우느라고 아마 좀 여기 좀 집중 못 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우리 감정 동사의 이제 쓰임 요 이제 나왔는데요. 감정 동사 쓰임은 제가 기십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반복적으로 출제돼도 전혀 놀랄 게 아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문제를 만들어 드렸고 또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그림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었었는데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다섯 문항이 가장 좀 어려웠었던 문제다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기본적인 단어들 우리 충실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문법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선생님의 영역입니다. 다시 문법은 뭐라고요? 선생님의 영역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잘 이해시켜드리고 또 반복해서 암기시켜드리고 문제 푸는 과정 자꾸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문법이 내가 정교하게 해서 정답을 맞췄을 때 고득점으로 가는 건 당연한 얘기고 또 그것 때문에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더 많이 공을 들여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는 거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법 문제 세 문제 두 문제가 이렇게 그렇죠. 이제 오답률 상위권에 이제 있다라는 걸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고요. 이게 이제 우리 서브시퀀트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우리 기본 단어에 해당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이제 뭐 다음을 이어지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으로 following 바로 골라줄 수 있는 그런 얘기고요. required 이 말은 뭐 요구되어지는 뜻도 있고 또뭐 필수의 뜻도 있죠. 필수. 그래서 required course 이제 뭐 필수 코스 이런 정도의 뜻으로 씁니다. 3번에 advanced 우리 뭐 daily routine에서 많이 이제 썼던 말이죠. daily routine advanced 그래서 고급의 뭐 진보된 이런 정도의 뜻으로 쓰는 건 거고요. supplementary 말은 뭐 보충 의 추가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dditional이랑 좀 비슷한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말은 답을 2번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 공부로 왜딱 있어요. 공부로 이제 이 단어가 이제 subsequent 그다음에 이제 following으로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공부로 기본적인 단어장 이거 이제 보시면은 아마도 누구나 다 맞추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 우리가 daily routine에서 또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도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건 답을 2번으로 골라주셨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2번 바로 가볼게요. 2번에 보시면 카테스입니다. 이 말은 뭔 뜻이에요? 이거는. 그렇지. 우리가 이제 뭐 공손함 또는 뭐 정중함 정도의 뜻으로 쓴다란 말이죠. 그럼 누구? 그렇죠. 4번에 kindness, politeness 이 말이랑 좀 비슷한 걸로 보시면 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커트스 이 말을 뭐랑 그렇죠. politeness랑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charity 이 말은 뭔 뜻이에요? 이건. 그렇지. 자선 뭐 자비 뭐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2번에 humility 이 말은 겸손 정도의 뜻이 되겠고요. 3번에 boldness라고 하는 bold가 뭐예요? 대담한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담성 뭐 이런 얘기죠. 용기 이런 얘기입니다. 답을 몇번 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재밌게도 저희가 이거 전국모의고사에서 똑같이 보여드렸었어요. 커트시하고 이게 누구랑 카인드네스랑 같다라고 해서 정답 2번으로 해서 딱 보여드렸었거든요. 전국모의고사 3회의 저희가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한번 저희 보여드렸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 수 있고요. 이 문제도 이제 우리가 데일리 리트에서도 또 보여드렸던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인 단어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그냥 뭐 말로만 한게 아니라 문제도 계속 만들어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컬이 잘 따라오셨던 분들 같았으면 이것도 그냥 수월하게 맞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3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bring up 이란 단어죠. 이 말은 뭔 뜻이에요? 이건 그렇죠. 이거 기르다 또는 뭐 양육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랑 비슷하구나. raise랑 좀 비슷하다. 우리 raise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문법 시간에서 또 다뤘던 말이 아닌가요? 자, 우리 뭐 raise 누가 했고요. rise랑 같이 고민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raise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랑 우리 항상 같이 고민한다. rise. raise는 뭔 뜻이에요? 이건 들어올리다 뜻이 있고 그렇죠. 또 뭔 뜻이다. 이거 기르다 양육하다. 그렇죠. 그다음 또뭔 뜻이야? 이게 문제를 제기하다.
이런 말로도 이제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뭐 기금을 모금하다 이런 말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얘랑 뭐 rise랑 항상 같이 보면 라자, 레타 뭐 이렇게 이제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다음 몇 번 답은 요건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이번에 advice 우리 뭐 잘 듣는 말입니다. 뭔 뜻이에요? 이건 충고하다, 즉 뭐 권고하다 이런 얘기고, observe 이 말은 뭔 뜻이에요? 이건 관찰하다 이런 말입니다. 4번에 control 이 말은 뭐 통제하다, 조절하다 이런 얘기니까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답을 몇 번 답을 그렇죠. 이건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그렇죠. 기어몽에도 있고요. 또 이게 또 뭐 클라이맥스도 있고, 이제 우리 또 문제로도 여러 번 만들어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마 다들 맞추셨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4번 문제가 재밌어요. 여기 이제 do away with란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은 뭔 뜻이에요? 이건 폐지하다 뜻입니다. 다음 몇 번 답은 1번에 abolish라고 이제 하는 이 말과 같은 거죠. 2번에 consent는 뭐예요? 이건 뭐 동의하다 뭐 이런 얘기고, 3번에 criticize 이 말은 뭔 뜻? 이건 비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4번에 justify 뭐 정당화하다 이런 얘기니까 맞지가 않습니다. 다음 몇 번 답은 1번인데 이게 마지막 주에 저희가 다뤄드렸던 그 데일리 루틴에 있어요. 그래서 14회차에 이제 그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에 이제 14회차 여기 있고, 재밌는 건 뭐냐면 16회차에 한번 더 넣었었어요. 우리 이제 출제위원이 실수로 이거 한번 더 넣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야, 이거 빼자 했거든요. 왜냐면 14회 때 했었으니까. 이거 뭐 이틀 만에 다시 나오면 또 웃기잖아요. 이거 만약에 나왔었으면, 야, 이건 진짜로 문제 유출됐다는 얘기 나올 뻔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14회 때 한번 다뤄드렸던 거다. 그래서 똑같이 do away with가 abolish랑 똑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 출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적중했다라고 했든지 뭐 과언이 아닌 건 거죠. 이건 이제 우리 공부를 해도 그대로 있습니다. abolish라는 단어하고 do away with가 같은 말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단어로 이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5번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뭐 transparency 요 말이죠. 그래서 투명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말대로 trans라고 하는 말이죠. trans 이게 이제 지나간다라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A부터 B지점까지 지나간다. 이게 이제 trans인데, 그게 이제 transient란 말 제가 설명드리면서 한번 했었거든요. transient가 뭐예요? 이게 지나가는 거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덧없는 이런 정도의 뜻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일단 deception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 된다? 이건 속임수. flexibility 이건 작년에 지방직에 나왔었던 거거든요. flexible 그렇죠? 이거는 뭐 유연성 이런 얘기입니다. competition 이 말은 뭔 뜻? 이건 경쟁 정도의 뜻이 되죠. 자, 다시 한번 deception 이거 뭐라 이건 속임수. 그 다음에 flexibility 이 말은 뭔 뜻이 된다? 유연성 이런 얘기고, competition 이 말은 뭔 뜻이 된다? 이건 그렇죠, 경쟁 정도의 뜻이 됩니다. transparency 이게 이제 뭐 투명성 정도의 뜻이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항상 빈칸 문제가 나오면 그게 문법이든지 그게 독해든지 어휘 문제든지도 이게 생활영어든지 항상 뭐부터 먼저 봐라? 보기부터 항상 먼저 보십시오. 보기부터. 그래서 보기 항상 먼저 본 다음에 뜻을 확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올라가시는 게 확실히 유리합니다. 자, 그럼 가보십시다. Voters, 유권자들이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했냐면 there should be, 있어야만 된다라고. 있어야만 된다라고. 자, 더 큰 요게. 어디에 있어서? In the election process. 그러면 선거 과정, 선거 절차에 있어서 요게 있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이건 긍정적인 말일까? 부정적인 말일까? 당연히 긍정적인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so that. 그렇게 함으로써 they could see, 그들이 보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들이 보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뭐를? 그것을. 그건 뭘 얘기했을까? 그래서 선거 과정 절차를 얘기했겠죠. 어떻게? 명확하게. 그러면 요 말이 그대로 요 말에 들어가면 되는 거네. 어떻게 된다? 그죠. 투명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1번, 답을 6번,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셨으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아마도 transparency, 이 말을 몰랐다면, 글쎄요. 저는 이거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한번. 우리 다섯 문제 좀 보셨지만, 저희 그 기본적인 단어장에 그대로 다 있는 말들이고, 또 제가 여러 차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기 때문에, 자, 제가 강조드린 것과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보여드리는 것과 일치를 했던 거잖아요. 이제 그대로 이제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직도 그랬고, 지방직도 그렇고, 자, 어떤 방향성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어휘에 관해선, 다시 뭐라고? 어휘에 관해선 너무 어려운 것 갖고 공부하지 마십시다. 기본적인 단어들, 우리가 독해에서 볼 만한, 문법에서 볼 만한 이런 단어들 위주로 우리 공부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거 확정 지어놓은 이제 단어장이 공보로 정도면 충분하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기출 어휘몽땅, 기어몽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외에는 계속해서 데일리 유튜브에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만 잘 따라오시면 어휘 문제, 다섯 문제 다 맞추는 건 별로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도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데일리 루틴에서 보여드렸던 문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문법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번 시험은 좀 수월하게 출제하려고 애를 많이 쓰신 게 여러 군데에서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20문제를 구성을 시키는 게, 이 20문제를 구성을 시키는 게 이렇다고. 문법 나오고 독해 나오고 생활영어 나오고 어휘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막 섞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거 되게 헷갈려요.
근데 이번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어휘 다섯 문제가 쪼르륵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법 문제 세 문제가 쪼르륵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활 영어 문제 세 문제가 또 쪼르륵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독해가 아홉 문제가 또 쪼르륵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편하게 만들어 놓으신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좀 수월하게 출제하려고 애썼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렇죠? 이게 여러 군데서 티가 나는데 여기서 티가 난단 말이에요. 자, 이건 우리가 처음에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도 이후부터 나타났던 현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국어, 영어, 한국사에 대한 어떤 난도, 이 문제를 좀 우리는 좀 수월하게 갖고 가겠다라는 어떤 취지를 담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보여지잖아요. 자, 문법 문제 한번 같이 가보십시다. 이것도 별로 그렇게 어렵게 다뤄지지 않아요. 자, 보십시다. 첫 번째, 이제 in which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나오면 우리 뭐라 했었지? 다시 한번. in which야? 그럼 뭐라 했었지? 전치사 플러스. 뭐예요, 이거? 관계? 대명사입니다. 다시 물어봐, 뭐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전관대. 다시 뭐라고요? 전관대. 얘 누구나 똑같더라. 이건 관계. 그렇죠. 부사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누구나 똑같더라. 관계 부사. 그럼 요 뒤에는 완전해야 된다, 불완전해야 된다. 항상 완전한 형태 문장 써야 됩니다. 다시 요 뒤에는 항상 어떻게 써야 된다? 완전한 항상 형태 문장을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항상 주어, 동사, 목적 하나 보고 이런 형태로 항상 완전한 형태 문장 써줘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 맞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박스 형태로 문제가 나오면 거의 항상 모음으로 온다고 했었어요. 그렇지. 구조 분석입니다. 이거 올바르게 구조 분석할 수 있는지 요거 항상 물어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한해 동안 제가 이거 엄청 연습시켜드렸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누구랑 똑같이 본다 관계 부사. 그럼 요 뒤에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야 돼요. 그럼 이 완전한 문장에 대한 건 어떻게 알아봐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뭐 동사를 올바로 찾아낼 수 있느냐. 동사를 찾아놔야 그 왼쪽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가 뭐가 될 거야? 주어가 될 거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말이 뭐야? 목적어 보호가 이렇게 된다는 말이니까 일단 누굴 찾으러 가야 돼? 동사를 찾으러 가야 돼요. 근데 바로 뒤에 누가 나오냐면 동사 모양 비스듬히라는 게 바로 하나 있어요. 즉 여기 지금 뭐 나왔더라? 명사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뒤에 누가 나왔어? ED 모양 이렇게 나왔다란 말이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명사 바로 뒤에 ED가 붙어 있으면 동사의 과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누굴 찾아봐라. 동사부터 다시 한번 찾아봐라. 아니나 다를까 뒤에 있습니다. 누가 써요? 루지즈가 여기 동사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뒤에 누가 나와 있는 거야? 이 목적어가 나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건가고 이게 주어가 되는 거고요. 이게 뭐야? 동사 목적어가 되는 간단한 몇 형식 문장? 3형식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수식어가 나와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1번 문제 다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입니다. 뒤에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 그래서 완전한 3명식 문장 이렇게 써놨다는 걸 우리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 다음, 자, 우리 the team이라고 하는 누구 나왔어요? 명사가 나왔죠? 그 뒤에 누가 나왔다는 게 중요하다. 이게 PP가 나왔다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다시 명사 뒤에 누가 나왔다? PP죠. 명사 뒤에 PP는 100% 뭐 따져야 돼? ING인지 PP인지 PP인지 ING 따져야 됩니다. 자, 다시 이 명사 뒤에 PP 나왔다면 100% 누구 따진다? ING인지 PP인지 PP인지 ING인지. 자, 요거 최다 빈출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최다 빈출. 이거 안 나오면 그거 시험 이상하다 그랬었어. 나오잖아요. 그럼 보세요. 자, 이건 예측하다 뜻이라면 예측되어지는 팀, 예상되어지는 팀이 이렇게 된다고. 자, 뭐, 이 PP는 뭐뭐 당한, 또뭐 되어진, 이런 말이니까. 자, 그런 명사 이렇게 된다고. 됐죠? 이거 거꾸로도 할줄 알아야 된다고. 뭐, 이 명사 가. 이건 뭐야? PP 되다. 이렇게 되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만약에 ING면 이거 뭐뭐 하는의 뜻이라고. 그래서 이거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될 거고, 거꾸로 뭐이 명사 가 이거 ING 하다 요렇게 말이 되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오케이. 그다음 이게 뭐뭐 당한 뭐뭐 되어진이니까 이건 능동이야 수동이야? 이건 수동이에요, 수동. 그다음 이거 뭐뭐 하는이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이건 능동이라. 그러면 자동사 때 그런 게 없겠지만 타동사라면 이 뒤에는 반드시 뭘 써줘야 된다. 그래요, 반드시 목적어를 써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건 수동입니다. 그럼 자동사 갖다 이렇게 만들어 쓸수 있다 없다? 없다. 타동사 갖다 만들어 쓰는 건 괜찮지만 이 뒤에 뭘 쓰지 않도록 주의해라. 목적어를 쓰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지요. 그랬었었죠? 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보십시다. 예상되어지는 팀. 거꾸로 해보세요. 시작. 팀이 예상되어지다.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뒤에 목적어 빠져 있고 뒤에 to win이 뭘로 돼 있어? 목적격 보호. 보호로 돼 있는 거란 말이야. 이길 거라고 그렇게 예상되어지는 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뒤에 뭐아 목적어도 없이 썼기 때문에 일단 2번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 해결, 2번도 자연스럽게 해결. 자, 이제 3번으로 왔더니 와시는 에이 저는 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와시 나왔죠. 의뢰 뭘로 본다 그랬었어. 의뢰 관계대명사련이 해. 이거 국가직 국어에도 뭐야 문법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춤법으로 다시 의뢰 뭐라 의뢰 관계대명사련이 해. 자, 요 뒤에는 완전해 불완전해.
그렇죠. 이거 항상 불완전하게 나와야 됩니다. 다시 와시 나왔네요. 을에 뭘로 본다? 을에 관계대명사 이러니 해. 그럼 뒤에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야 돼요. 자, 따져봅시다. Speed your team 얘가 주어고요. 이 may not have perceived 의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their opponent가 목적으로 돼 있죠. 그럼 이거 3형식으로 봐도 괜찮고요. 이거 5형식으로 봐도 괜찮거든요. 왜? 뒤에 as로 시작한 뒤에 이제 목적격 보호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 뭘로? 5형식 봐도 괜찮아요. 근데 일단 어디까지는 정리해놓자. 3형식까지. 주어동사 목적어까지. 자, 그럼 보십시다. what이 나왔네요. 그럼 얘는 우리 뭘로 본다? 을에 관계대명사련이 해. 그럼 요 뒤에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요 뒤에 항상, 그렇죠. 불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써야 돼요. 느가 빠져서 불완전해, 이건. 그렇지. 주어가 빠져서 불완전해. 아니면 이렇게 써야 돼. 누구야? 그렇지. 목적어나 보호가 빠져서 불완전해. 요런 형태 항상 돼 있어야 돼요. 됐죠? 오케이. 이 앞에다 명사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그래서 명사 없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타동사 뒤에도 명사 목적 못 쓰고, 전치사 뒤에도 명사 목적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했었죠. 비동사 뒤에도 뭘 쓸 수가 없다. 보호를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럼 다시, what이 나왔네요. 그럼 뒤에 완전해, 불완전해? 항상 이렇게 불완전한 형태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요 뒤에 지금 뭐, 완전한 문장 써놨으니까 무조건 틀렸죠. 그럼 이거 뭘로 바꾸는 게 맞겠다? 그래서 대수로 바꾸는 게 맞겠다. 우리 기신론부터 시작해서 리그레마, 대설 스님, 마설 스님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거 또 나온 겁니다. 답을 몇 번, 답을 3번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애들이 등장을 한다. 대설 스님, 마설 스님. 그쵸? 이렇게 다음에 명사 뒤에 ing인지, pp인지, pp인지, ing인지.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내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4번에 보시면 threaten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threat이란 말이 원래 뭐예요? 이게 겁의 뜻이에요, 겁. 이렇게 근데 거기다 en을 붙였으니까 겁주다 뜻입니다. 그럼 얘도 나름 뭐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감정동사예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보시면 감정동사 포인트가 사실 몇 개? 2개 나온 거예요. 2개 나온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우리 뭐 threaten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자, 그럼 보세요. 영어에서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건 누가 할 수 있고? 동사가 할 수 있고. 이 말들 전부 다 무슨 뜻이다?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다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다 만약에 이렇게 ing를 쓰게 된다면 이거 뭐야?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즉 뭐야? 겁먹게 하는, 위협적인 이런 얘기라고요. 만약에 여기다 ed를 쓰게 되면, 즉 뭘로 쓰게 되면? pp를 쓰게 되면 겁먹게 되어지네 뜻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럼 뭐야? 겁먹은 건 거예요. 여기를 지금 보시면 간주를 하는 겁니다. 뭐를? 그들의 상대방을 위협적이다 라고 간주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거 뭘 쓴 건? ing 쓴 건? 잘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큰 문제 잘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을 몇 번, 답을 이건 3번으로 골라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건 뭐 적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뭐 불필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너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반복적으로 수업시간에 소개를 시켜드렸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추셨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이렇게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초시생 혹은 이제 공부를 하시려고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이 포인트들 네 가지는요 다시 나와도 전혀 놀랄만한 게 아닙니다. 이게 똑같은 문제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시 반복적으로 나오더라도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이 포인트는 반드시 확실히 갖고 가셔야 되고, 이걸 우리가 기심론에서 일단 이해를 시켜드릴 거고, 그 다음에 리그라마를 통해서 계속 반복시켜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더 가봅시다. 이번에 7번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정답률이 제일 떨어지는,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그럴 정도의 문제인가? 한번 봅시다. 일단 이게 쉽게 내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밑줄 친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 시험에서 문법 문제가, 자, 다시 문법 문제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움을 느끼시는 분들 같으면, 자, 지금부터 하는 말씀 잘 들으세요. 이게 우리 공무원 시험 영어가 많이 바뀐 겁니다, 이제. 많이 지금 변화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중인데, 뭐냐면 문법이 너무 어렵다라고들 하니까 이렇게 어디가 틀렸는 건지 한번 확인해봐라라고 지금 힌트를 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 큰 변화예요. 옛날 같았었으면 이런 거 안 줘요. 그러면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 이것도 따져보고 따져볼 게 많아집니다.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여기만 집중해서 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건 해볼 만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혹시 본인이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한번 해볼까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자, 그냥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왜? 어려워할 만한 요소들을 다 제거해주고, 너 반복만 잘 해. 너 그냥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이해 잘 해. 반복만 잘 해. 그리고 시험장 가서 시간 내면 문제 풀어내. 이런 정도로 지금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 같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다시 자신감 있게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1번에서 물어보는 거. 우리 should have plus pp잖아요. 이거 뭐라 했었어요, 이거? 조회피. 우리가 조동사 쓴 다음에 그 다음 뒤에 뭐 have plus pp 이거 우리 뭘로 부르는다 하셨지? 조회피, 조회피. 그래서 조동사 뭘로 되어 있다? have plus pp로 되어 있다. 요거 나 우리 몇 가지 두 가지 체크해요. 첫 번째 뭐? 이건 항상 시간을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랑 같이 쓴다? 이건 항상 과거랑 같이 쓴다. 두 번째 이건 뭐? 의미를 잘 따져봐야 된다. 지금 요거 보면 이게 이제 대표성 있게 낸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대표성 있는 건 뭐다? 항상 이거 should have plus pp하고 누구하고 must have plus pp 하고 구별할 줄 아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거.
슈드하고 머스트가 비슷한 뜻이지만 전혀 같은 뜻이 아니다. 비슷한 구석도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슈드 해브 플러스 비, 머스트 플러스 비 쓰면 뜻이 완전 달라진다. 이거 뭐에서 빈출이라 했었어요, 이거? 그치, 이거 영작으로도 빈출이지만, 이렇게 문법으로도 빈출이지만, 내용의 일치불일치로도 많이 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말입니다. 슈드 해브 플러스 비 뜻이 원버 했었어야 되는데. 점점점 이런 얘기라고. 그러면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머세브 플러스 비 뭔 뜻이다? 이건 원머 이었음에 틀림없다. 요거라고요, 요거. 그러면은 요 말과 요 말은 같은 말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요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I should have gone. 내가 갔었어야만 돼 오늘 아침에. But 하지만 I was feeling a bit ill. 내가 약간 몸이 안 좋았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갔다 안 갔다, 안 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슈데오 플러스 비피를 쓴 건 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를 얘기했으니까 이거 뭐 이건 과거로 쓴 건가 보다라고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 1번은 큰 문제가 없어요. 2번입니다. These days 요즘에 펄 한번 쳐놔 보실까요? We do not save. 우리가 꽤 많이 저축하지 않습니다. 뭐만큼 이렇게 했다란 말이야. 그치?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요 as하고 요 as가 소위 이제 우리 뭐라 그러는 거지? 원급 비교입니다. 비교 표현에서 시험에 하나 꼭 나온다 그랬었죠? 원급 비교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뭘 써놨고, 요거 앞에 as를 써놨고, 뒤에 또 뭘 써놨더라? as를 써놨다. 요건 뭐의 뜻? 요건 꽤의 뜻이었나? 꽤. 이건 뭔 뜻? 이거 뭐, 만큼의 뜻이다. 그럼 자, 다시 한번 as를 썼다라면 앞에 꽤, 뭐, 만큼. 요거는 품사 뭘로 본다 그랬었고, 이건 부사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요건 품사 뭘로 본다 그랬었고, 이건 접속사죠. 그래서 요 뒤에 우리 뭘 쓴다? 이거 조동사 문장을 쓴다란 말이야. 그런데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비교하는 접속사에서는 반복되는 말이 있을 것이고 그 반복되는 말은 반드시 생략시킨다 그랬습니다. 다시 비교 표현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을 거고 그때는 반드시 뭐 생략시킨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지금 보시면 we used to 뭘까요? 이건 save much money예요. 이 말이 원래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면 그냥 생략시켜버리는 거죠. 왜? 반복됐기 때문에.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요 뒤에 used to 하고 끝난 거는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남아있는 문제는 뭐다 이제? 그치, used to가 올바르게 쓰였는지 확인해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도 뭐. 우리가 조동사 시간에 used to가 나오게 되면 항상 뭐 따진다 그랬었어요? used to인지, be used to인지. 다시 뭔지, used to인지, be used to인지. 그래서 used to하고 누구하고 우리 be used to하고 요건 이제 항상 구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 요 뒤에는 우리 항상 뭘 쓴다 그래서 동사 원형만 쓴다. 자, 요 뒤에 우리 쓸 수 있는 모양이 몇 가지야? 두 가지. 뭘로 쓰고? R. 뭘 쓴다? ing. 요거 했던 헷갈린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여자를 썼고 요거는 뭐뭐해? 그래서 이건 익숙하다. 소리나 한번 읽어봐. 여기서 시작 뭐뭐해? 익숙하다. 이렇게 했었던 거죠. 기억하고 있나요? 오케이. 요거는 뭔 뜻이에요? 뭐 하곤 했다. 또는 뭔 뜻? 이거 한때는 뭐였었다. 그래서 요거는 둘 다 뭘 나타낸다? 그렇죠. 이건 과거 시간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요거 지금 보시면 자, 가볼게요.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These days, 요즘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뭘까요? 이건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요즘에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 그치, 많이 저축하지 않는다. 무엇던 것만큼? 옛날만큼. 옛날만큼. 옛날에 우리가 저축했던 것만큼 우리 이젠 더 이상 저축 많이 하지 않아.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요 생략되어 있는 말도 오케이. 그 다음 의미적으로도 오케이. 그러니까 be used to를 쓴 게 아니라 그 used to 써서 뭐뭐 하곤 했다 한때는 뭐뭐 했었다? 오케이. 그럼 일단 2번도 체크. 돼요. 그러면 일단 1번 체크, 2번 체크죠. 3번으로 가보시면 자 alive란 말 동그라미 쳐놔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기심론 때도 설명. 또 이게 또 리그네마 때도 또 설명. 또 이거 데일리 루텐트도 설명. 너무나도 많이 설명했던 바로 그 표현이잖아요. 누구야 이건? 얼라이브인지 라이브인지. 다시 누군지? 얼라이브인지 라이브인지. 얼라이브라는 이 말은 뭐라 했었어요 이건? 우리가 요거보다 이제 자주 나오는 거 뭐였었지? 이거야 이거. 뭐 라이크인지 얼라이크인지 얼라이크인지 라이크인지. 다시 뭐라고? 라이크인지 얼라이크인지 얼라이크인지 라이크인지. 라이크라는 이 말은 뭐라 했었어요? 뭐뭐처럼의 뜻이라고. 다시 like 뭔 뜻? 뭐뭐처럼의 뜻이라고. 오케이? 그럼 얘만은 품사를 뭘로 본다? 전치사. 그럼 이 뒤에 항상 뭘 쓴다고 했었고 이거 항상 명사를 쓴다. alike라는 이 말은 뭔 뜻이에요? 닮았다. 이 말은 뭔 뜻? 닮았다. 또는 뭐 모두 함께 정도의 뜻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 뒤에 명사 쓴다 안 쓴다? 이거 명사 쓰지? 그렇죠. 앉는다. 기억하고 있죠. 이거 똑같은 게 뭐다? alive. alive는 뭐라 했었어요? 이건 살아있다. 다시 뭐? 살아있다. 즉
얘는 뭘로만 쓴다? 항상 보호로만 쓴다는 말이에요. 유식한 말로 뭐라 했었고? 서술적 형용사. 다시 보라고? 서술적 형용사. 그래서 얘들은 항상 뭘로만? 보호로만 돼야 된다. 이때 누굴 쓰면 안 된다? 명사를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라이브라는 말은 뭔 뜻이야? 생생한의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기억나는 점은 잘 대답해 보세요. 라이브 뮤직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다시 뭐? 라이브 뮤직. 생음악. 다시 해봐. 시작. 라이브 뮤직. 이렇게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다시 보시면 관사를 썼고요. 그 다음 뒤에 뭘 썼어? 명사를 썼다는 말이에요. 그 앞에 지금 칸이 하나 비어있다는 말이야. 누구 자리? 형용사 자리. 아, 이 형용사가 이 명사를 수식하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여기다 쓸 수가 없는 거지. 왜? 이 명사를 누가? 얼라이브가 수식할 수가 없으니까. 왜? 얘는 오로지 뭘로만 쓴다? 서술적 형용사. 즉 뭘로? 보호로만 쓴다는 말이에요. 보호로만. 명사를 수식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의 문제들은 이걸 뭘로 고쳐야 되냐면 라이브로 고쳐야 돼요. 라이브. 근데 이건 라이브로 쓰면 이상해요. 왜냐면 생생한 사람은 좀 이상하지.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이건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생존자의 의미로 해서 survivor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survivor. 그래서 다시 뭘로 쓰는 게 맞겠다? a survivor. 아니면 이렇게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어맨을 먼저 쓴 다음에요. 어맨을 먼저 쓴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 뒤에 뭘 쓸 거냐면 who를 쓸 거야. 아하, 관계 대명사를 쓸 거야. 그래서 who was,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still, 그 뒤에다 alive, 이렇게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survivor로, 생존자로 고치거나 아니 뭘로 바꾼다? a man who was still alive,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3번은 틀렸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4번으로 가보시면 look at이잖아요. look at. look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동사예요. 그래서 이건 수동태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look at 이건 뭐야? 무엇을 바라보다 보다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수동태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때 어떻게 쓴다? be 어디까지 써야 돼? looked 어디까지? at까지 써준다는 말이에요. 다시 어떻게 쓴다? be looked at 이렇게 쓴다라고요. 그 뒤에다가 by어적으로 쓰는 건 이건 그때 와서 판단할 문제고 일단 어디까지 쓴다? be looked at 여기까지 반드시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가보시면 딱 그렇게 써놨어요. was looked at 하고 써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carefully 괄호쳐 놓아보시면 누구? 저 전명과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맞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일단 답을 몇 번 답을 보고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문제는 저 3번이 얼라이브는요. 우리 데일리 루틴 시어드 뭐야 마지막 회차에서 그러니까 토요일 날 시험을 보는데 금요일 날 수업 시간에 이걸 소개를 해드렸더라고요. 그리고 아마도 많이들 맞추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아 이번에는 좀 잘했구나 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지만 뭐 항상 뭐 어차피 문법적인 내용들은 처음에 똑같은 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설명드린 것만 잘 따라오시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도 이거 다시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오케이. 답을 몇 번, 답을 요건 3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8번 갑니다. 8번에 보시면 우리말 잘못 옮긴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또 하나인데 뭐냐면 쉽게 내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게 보세요. 문법 문제에서 어렵게 내는 건요.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예요.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건 어렵습니다. 왜? 그건 틀린 거 세 개를 빨리 골라내야 되거든. 근데 틀린 거를 고르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만 골라내면 되거든요. 몰라. 이거 안 해. 이러면 이거 맞출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잘못 옮긴 거, 틀린 것 이게 좀 수월한 겁니다. 근데 전부 다 세 문제를 다 그렇죠. 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로 했으니까 얼마나 좀 쉽게 내려고 애썼다라는 걸 좀 이제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우리는 그 연설을 감동하게 됐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We were made touching with his speech. 일단 이건 전명우가 날려버리십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make 동사를 지금 뭘로 썼다? 그렇죠. 송태로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원래 문장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make 동사 뒤에다 지금 누굴 쓴 건 거고 목적어를 쓴 건 거고 뒤에 뭐 터칭을 이렇게 쓴 겁니다. 터치라고 하는 이 말은 뭐 감동을 주다 뜻에 얘도 결국 뭐야? 감정 동사예요. 그렇죠? 그럼 이 목적어 가 감동을 시키도록 만들다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목적어 가 누군가를 감동을 시키도록 만들다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 예를 들어 뭘로 바꿨기 때문에 수동태를 바꿨기 때문에 뭘로 쓰다 비 뭐야? 메이드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목적어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온다라고. 그래서 여기 목적어는 여기 되겠죠? 그럼 뒤에 누굴 쓰는 거야? 터칭이 된다라고. 지금 형태는 이렇게 쓴 건 겁니다. 지금 이해되고 계시나요? 오케이. 그러면 자, 원래 목적 어디 있던 거라고? 요요 있던 거.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지금 막 감동시킬 아니라고.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로 쓰는 게 맞겠다? 터치드로 쓰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몇 번? 답은 1번으로 끝난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요거를 제 생각에는 제 제자분들은 요렇게 푸셨을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맞춘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이게 being made 나오면 뒤에 항상 우리 뭘 써라? 투하를 써라. be made to 할 이렇게 거의 연불처럼 제가 제 암기를 시켜드렸는데 요거 그렇게 푸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비밀 툴 아니야? 이러면서 맞추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셨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거 뭘 썼으면 맞다? 터치드, 이거 PP로 바꿨어야 된다. 그런 취지 문제입니다. 일단 1번은 뭐 틀렸다는 얘기고요. 2번입니다. 비용은 차치하고 그 계획은 훌륭한 것이었다. 이거는 일단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Apart from, 여기 있습니다. 이건 우리 품사 뭘로 본다? 전치사로 본다. 그래서 전치사를 썼고요. 그 대신 뭘 썼구나. 지금 명사를 쓴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하나 굳이 더 찾아낸다면 이건 이제 품사 보기 때문에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 뒤에 뭘 쓴다? 명사를 쓰는 건 거예요. 그래서 apart from, 그다음에 it cost라고 쓴 겁니다. 우리가 it가 나오게 되면 항상 우리 뭐 따진다 그랬었어요? it인지 요거 it인지 따진다. 기억하세요? 요거는 뭐라 했었고 요거는 소유격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치? 이건 뭐다? 이건 it is, it has의 준말이다. 우리 이제 그 리베이스부터 이제 말씀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건 뭐 소유격이고 얘는 뭐다라고 이건 it, 뭐야? is, it has의 준말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여기는 지금 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가 있는 건 거야. 왜 쓸 수가 없죠? 왜 때문에? 자, 생각해보세요. 뭐가 있다? 전치사란 말이야. 전치사 뒤에 주어동사 문장을 쓸 수는 없어. 무조건 뭘로 써야 된다? 소유격을 쓴 건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The plan was a good one. 자, 원 동그라미 찾아보십시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기초 시간부터 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죠. 원이 있고 또 누가 있더라? 이시 있다. 그래서 요거 둘 다 뭘로 쓰면 돼? 대명사를 쓰는데 이 원이라는 대명사가 좀 독특하다. 이 이시라는 대명사는 뭐라 했었어요? 딱 지칭된 게 있는 바로 그것을 얘기한다. 얘는 뭐다 그랬고 동종의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는 말이에요. 다시 봐요. 이건 지칭된 게 있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얘는 뭐다? 동종의 것을 얘기를 한다. 그치? 또 이상한 게 하나 있다고. 모든 대명사들은 그 앞에 뭘 쓰질 않아요? 형용사를 쓰질 않습니다. 근데 이 원은 형용사 수식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리고 더 웃긴 건 옆에 관사를 써도 괜찮다라고. 그래서 이거 표현 외웠던 거 기억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새로운 것 어떻게 내렸어요? A new one. 다시 새로운 것 해보세요. 시작. A new one.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까지 만들어놨다는 말이지. 요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썼네. A good one. 잘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은 큰 문제 없다 이런 얘기고요. 3번입니다. They watched the sunset while drinking hot tea. 이렇게 했네요. 자, 요거 보세요. 그 문법을 어려워하는 분들 중에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마찬가지인데 문법이 어려운 이유는 잘못 배운 게 제일 커요. 이거 분사 구문인데 분사 구문을 딱 듣고 났었을 때 접속사 생략, 주어가 같은지 비교해서 생략,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 having pp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잘못 배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문법이 어려운 거예요. 일단 분사 구문은요, 딱 만드는 거 우리 신경 안 쓰셔도 좋습니다. 왜? 우리가 알아보고 쓸 줄만 하면 되거든요. 그냥 ing나 pp가 부사 자리에 있으면 분사구문이에요. 다시 ing나 pp가 누구 자리? 부사 자리에 있으면 분사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while 같은 애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 얘도 뭐예요?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란 말이에요. 그냥. 그럼 여기다 원래 뭘 쓰는 게 정석이야? 조동사 문장 쓰는 게 정석이에요. 여기다가.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ing를 써놨다란 말이야. 여기다 뭐 pp를 이렇게 써놨다는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이 얘기는 즉슨 결국은 얘가 뭐다라는 얘기야? 그냥 부사 자리에 놓여있다라는 얘기야. 왜? 부사 전용 접속사니까. 그러면 생각해보면 얘 뭐다? 부사 자리에 있는 ing나 pp예요. 그럼 이거 뭘로 본다? 분사구문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딱 세 가지만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뭐? 태, 뭐? 주, 뭐? 시. 이거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태, 주, 시, 태, 주, 시, 태정, 시. 자, 이거 다시 보라. 태, 주, 시입니다. 그래서 태를 확인해봐라. 즉, 뭐? ing면 이거 뭐다? 능동이다. pp는 뭐다? 이건? 수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오케이. 그 다음 주어를 꼭 확인을 해봐라. 즉 y라고 요 ing 요 사이에 반대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 생략되어 있는 거다. 왜? 주절의 주어랑 같아 생략된 거다. 자, 생각해보세요. 얘들도 결국 뭐야? 준동사란 말이야. 동사역 성질을 갖고 있는 말을 바꿔 쓴 건 거라고. 그럼 얘도 결국 누가 있어야 돼? 당연히 주어가 있어야죠. 행동 동작이니까. 근데 그 주어가 없다라는 얘기 뭐다? 그냥 반복되니까 그냥 생략신 거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거의 분사구문 여기까지 나온다. 시간까지 갈 것도 없다고. 어디? 태, 주, 시. 태, 주까지만 보면 된다. 보세요. 요거 지금 뭘로 돼 있냐면 drinking이라고 하는 말 써놨다는 말이에요. ing죠. 어디 뒤에서? 접속사 뒤에서 이렇게 써놨다는 말이에요. 접속사 뒤에 ing 써놨으니까 요거 이름 붙여보세요. 시작. 분사구문. 자, 말할 수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 뒤에 뭘 써놨더라? 목적어를 써놨다는 말이에요. 왜? 얘가 ing 뭐기 때문에? 능동이기 때문에. 되셨어요? 오케이, 그럼 일단 요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요 지금 Y라고 드링킹 사이에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주어다라는 얘기야? 얘기해보세요. 시작. They. 그들이 차를 마시는 동안에 그들이 일몰을 보았다는 거잖아요. 우리말로도 그 그들 두 번 반복되니까 어떻게 해? 생략시켜버립니다.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 생략한 겁니다. 그럼 여기도 넣고 뭐만 해보면 돼? 간단하게 해석만 해보시면 돼요. 그들이 차를 마시는 동안에 그들이 일몰을 보았다.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3번도 체크입니다. 되셨나요? 자, 4번으로 가보시면 His past experience made him sweat. 자, 보세요. 이게 지금
1번하고 4번이 또 연결돼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스 형태 문제 있잖아요. 그 박스 형태 문제 4번 선지하고 이게 지금 연결돼 있고 얘랑 또 얘랑 얘랑이 또 연결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make 동사 5형식으로 쓰고요. 그다음 뒤에 목적어를 쓴 다음에 뒤에 여기다 뭘 썼다? PP를 쓴 겁니다. 똑같아요. 5형식을 쓴걸 갖다가 5형식을 쓴거 갖다가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 뭐 이걸 따져보라는 얘기거든. 자, 그럼 보세요. 그 사람이 적합하게 만들어요. 적합하게 되어져요. 적합하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make 동사는 우리가 사역 동사로 쓴다란 말이죠. 그러면 뒤에 뭘 쓴다? 목적어를 쓰고 그 뒤에 뭘 써요? are를 쓰거나 이거 PP를 씁니다. 다시 자 우리 make 동사입니다. 그 뒤에 우리 뭐 목적어를 쓰고 그 뒤에 뭘 쓴다? are이나 또는 뭘 쓴다? PP를 쓴다면 PP 돼요.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이건 능동이에요. 이거 뭐다? 이건 수동입니다. 그렇죠. 목적어 가 이거 하도록 만들다 시키다. 이 목적어 PP 되도록 만들다 시키다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 되는 건 왜? 아,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적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적합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동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PP를 쓰는 게 맞다는 얘기고 이것도 그런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봐라고 지금 힌트를 하나 더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딱 정해 있다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사구문을 얘기를 듣고서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공부를 하지 않고요. 그냥 그 만드는 과정들을 공부했다? 이거 잘못 배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보통 그렇게 배워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법 문제를 만나면 좀 약간 딴 생각이 나는 거나 마찬가지. 지금 문제가 물어보는 건 이거 태주시를 알아봐라는 얘기인데 본인은 지금 접속사 생략 같은지 비교해서 생략 이런 거 앉았으니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사역동사라고 하는 애들 외운다는 말이야. make, have, let, help. 간단하게 외웁니다. 다시 뭐 make, have, let, help. 그 다음에 그 뒤에 목적어를 쓴 다음에 뒤에 are를 쓸래, pp를 쓸래 계속 물어봐준단 말이야. 이거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그림도 그려가면서 뭐 보여드렸다고요. 이게 are일 때는 능동이고 이게 ing일 때는 능동이고 pp일 때는 수동이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비교할 때는 항상 태다. 이들의 차를 비교할 때 항상 태다. 여기다 막 이제 알짜 막 그려놓고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제가 설명도 막그 드릴 수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만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고 또 그걸 우리가 반복해서 암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뭐 하면 그렇지 이걸 문제를 많이 풀어내면 그러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법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게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고득점이 안 되고 영어가 고득점이 안 됐기 때문에 합격이 안 되는 그런 모르겠어요. 좀 가슴 아픈 일들이죠.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란 말이죠. 자, 이거 분명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 기신전 통해가지고 시험에서 어떻게 나온다라는 거 우리 내용 파악하고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리그레마 1, 2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면 그냥 다 암기가 된다라고요. 자, 제가 꼭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뭐냐면 문법 문제 공부할 때 시간 제일 많이 가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 문제가 틀렸는데 내가 틀렸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가 사실 시간이 제일 많이 가요. 그래서 그거 찾아보는데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근데 선생님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선생님은 설명해주면 되거든요. 제가 그냥 끊임없이 반복시켜드릴게요. 자, 이거 초시생이나 혹은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제 거를 이름으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뭐라고 나오나?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무한 반복해준다고. 뭐 하나 그냥 지나가는 꼴을 본 적이 없다고 아마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그렇게 또 반복시켜드릴게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거 완벽하게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다 교재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해봐야 사실 다 소용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자꾸 풀어내는 그 과정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어디 나왔다? 이거 사실 자랑하는 건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는 다 나왔던 거다라는 게 보여드리겠어요. 저도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자, 꼭 다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그다음 또 여러분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반복시켜 드릴게요. 또 문제를 새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문제 많이 풀면서 적응하는 연습, 적용하는 연습만 해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우리 문법을 일단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생활용어로 가보도록 하십시다. 자, 9번, 10번, 11번 이제 쪼르륵 생활용어 나오는데요. 다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거의 대부분 다 90%가 넘어갑니다. 자, 일단 우리 첫 번째 거 보시면 Pardon me. 자, 실례합니다. But could you give me a hand? 요 우리 했던 표현이죠. 우리가 이거 hand라고 하는 이 말이 뭔 뜻이 따라서 손의 뜻도 있지만 이게 뭐 일손, 즉 뭐야? 도움을 줄 때인지 우리 give a hand 이렇게 쓸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m trying to find the personnel department. 그 personnel이라는 이 말이 뭐예요? 이게 인사팀을 제가 찾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이 여기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답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힌트가 돼서 이걸 지금 보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제가 여기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도와준다는 얘기였겠죠.
도와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닌가 봐. 자, 4번에 봐. Sure. 물론이죠.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번 답은 4번으로 골라내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We have no idea. 자, have no idea는 뭔 뜻이에요? 이건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Don't know의 뜻이에요.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How to handle this situation.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안 도와준다는 얘기 같은데? 느낌상? 그쵸? 오케이, 2번입니다. Would you mind telling us who is in charge? 누가 책임자인지 얘기해 주실래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죠. 아니, 왜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니, 봐,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 누가 책임자야?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대화가. 3번입니다. Yes, I could use some help around here. 제가 여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이렇게 했다란 말이죠. 아니, 이건 누가 한 얘기야? A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했으면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 AAA 썼으면 요거는 4번, 아, 3번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4번이 이제 가장 적하니까 답을 몇 번 4번으로 골라주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 정답률이 거의 87%, 88% 이렇게 됩니다. 이건 거의 대부분 다 맞췄다 해도 과언이 아닌 문제인 거죠. 자, 계속 갑니다. 10번에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쉬운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정답률 94%, 94%. 거의 대부분 다 맞추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you are the last one. 네가 마지막 사람이지? Who left the office? 사무실을 떠났던 네가 마지막 사람이지? Want you? 그치? 여기 있고요. Yes. 그래요. Is there any problem? 어떤 문제가 있나요? I found the office lights. 자, 내가 발견했어. 뭘 발견했냐면 이 사무실에 있는 전등하고 에어컨이 켜져 있는 걸 발견했어. 온 동그라미 쳐놔보시면 우리 on and off잖아요. 켜고 이제 끌 때 이제 on and off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on이에요. on.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게 켜져 있던 걸 발견했어. 라고 했고 그 다음에 really? 진짜요? oh no. 이런 maybe 아마도 I forgot to turn that off. 제가 끄는 걸 잊어버렸나 봐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법 문제 맨날 배우는 거 아니다. forgot to why. 근데 뭐 turn them off. 이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 다시 내가 그걸 끄는 거를 잊어버렸나 봐. 그랬더니 probably 아마도 they were on all night. 밤새 계속 켜져 있었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 사과해야 되는 타이밍 아닐까? 그치? 자, 3번에 보시면 I'm sorry. 죄송합니다. 제가 약속 드릴게요.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From now on. 이건 계속의 뜻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제가 좀 조심을 할게요. From then on. 그때부터 계속 이런 얘기죠. Okay, from now on 썼으니까 지금부터 계속해서 제가 조심을 할게요. 다음에 한번 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The machine is working fine. 자, 기계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That's right. 맞아요. Everyone likes to work with you. 모든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갑자기 이제 뭐 혼나고 있다가 아부하는 그런 느낌 아닌가?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too bad. 그거 참 안 됐네요. 남의 일 얘기하던 얘기하는데. 그거 참 안 됐네요. You must be tired. 아마도 피곤하실 것 같아요. Because 왜냐하면 너무 늦게까지 일하셨으니까 제가 좀 피곤하실 것 같네요. 이러면 진짜 남의 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혼나죠. 다음에 번 답은 이건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좀 대화 자체만 이거 해석만 잘 되면 답이 나오게끔 그렇게 이제 이거 구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가직 때. 이게 생활영어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왔다는 건 좀 쉽게 출제를 하려고 했던 것 같다. 물론 이제 생활영어인지 출제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 이게 표현이 남겨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누구? 이런 식으로 지금 대화형 독해란 말이야. 대화형 독해.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했을 때 그냥 독해 문제. 그중에서 뭐 쉬운 독해 문제인데 구성만 뭘로? 대화형식으로만 해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건데 생활영어는 뭘 어떻게 해도 쉽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해도 쉽지 않을까라고 해서 문제를 내셨던 것 같아요. 너무 쉬워 보이니까. 그래서 요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는데 그 두 문제가 쪼르륵 다 그쵸 탑5 안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돼버렸단 말이죠. 많이들 틀리셨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방직 때는 좀 원래 본연의 모습 맞게 대화형 독해는 이제 쪼르륵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건 생활영어 이제 두 문제가 났었는데 세 문제 이제 올해 다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여러분들 이제 준비시켜 드릴 때는 이렇게 맞춰서 또 준비를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뭐 사실은 좀 더 지켜보는 게 맞긴 맞지만 우리 준비를 시켜드린 입장에서는 방향성에 맞춰서 가는 게 맞으니까 이거 이제 저희가 맞춰서 또 이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휘 다섯 문제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고 문법 문제 세 문제를 깔고 가고 그다음에 생활영어 세 문제를 갖고 가고 그중에 한 문제 정도는 저희가 표현 넣어서 문제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아마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공부가 이제 되는 어떤 준비가 되겠죠. 그러면 약간 실전감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답을 위해서 쉽게 골랐었던 문제고요. 이제 마지막 11번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정답률이 이게 지금 몇 퍼센트냐면 이게 좀 약간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92%입니다. 92%. 그냥 거의 대부분 다 맞추셨다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다. How would you like your hair done? 이렇게 했죠. 자, how would you like 동그라미. 이 말은 무슨 뜻이 된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스테이크 어떻게 해드릴까요? How would you like your coffee? 커피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헤어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런 얘기예요. 헤어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I'm a little tired. 내가 좀 약간 질렸어요. 뭐에 대해서? 내 머리카락 색깔에 좀 약간 내가 질려버렸어요. Okay, I'd like to. Would like to죠? 뭐뭐 하고 싶다 뜻입니다. 내가 그걸 염색하고 싶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1번은 그래서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What can we do? 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To slow down global warming. Global warming 뭐예요? 이거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를 우리가 늦추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First of all, 자, 무엇보다 먼저 we can use,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를? Public transportation. 이거 뭐예요? 이거 대중교통수단이죠.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에 대한 답이 잘 된 것 같고요. 3번입니다. Anna, is that you? 자, Anna, 너야? 자, 의외의 장소인가 보다. 그치, 의외의 장소인가 보다. 아니면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야?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Long time no see. 정말 오랜만이네. How long has it been? 얼마만이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얘기를 합니다. It took me. 자, take 동사 동그라미 쳐놔보시고요. 자, 대략 1시간 반 정도가 걸렸다네요. 차 타고 오는데. 아니, 이게 얼마나 오랜만이지? 라고 물어봤더니 1시간 반 정도 차 타고 왔어. 뭐 그런 건가? 뭐 어떻게 오셨어요? 물었더니 차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그런 건 것 같은데 대화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번 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I'm worried. 내가 폴 때문에 걱정이야. He looks unhappy. 그가 불행한 것처럼 보여. 룩동사 뒤에 지금 뭐? 그렇죠. 이 형용사 보호 쓴 겁니다. 그래서 그가 불행한 것처럼 보여. What should I do?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알았더니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I'd wait. 내가 기다릴 것 같아. Until, 뭐 할 때까지? He talks about his troubles. 그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얘기할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 답을 3번으로 올라주시면 되겠고 정답률 다시 한번 이거 9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대동소이긴 하겠지만 정답률은 이제 이렇게 높게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생활 영어를 위해서 따로 문제를 풀고 그러는 거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생활 영어를 위해서 따로 뭐 공부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다 아시겠지만 국가직에서는 표현 형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고, 오케이. 자, 대화형 독해 하나 나왔었습니다. 요것 역시 마찬가지 대화형 독해가 이제 나왔다는 말이에요. 몇 문제? 세 문제가 다 그렇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죠. 일단 기본적으로 펀더멘탈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뭐 문법하고, 그렇지, 독해하고 기본 단어 외워가면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클라이맥스 시간에 표현 정도 외워주시면 된다. 근데 그게 많지 않으니까 대략 한 3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것만 나중에 그냥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외우시면 좋고 미리 외우는 건 의미 없더라고요. 왜? 어차피 잊어버릴 텐데 뭐. 그러니까 미리 공부해놔봐 어차피 잊어버릴 테니까 지금 하는 거 의미 없고 우리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막판에 벼락치. 우리 벼락치의 지금 효율 높은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한 3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공부의 방향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하시면 큰 무리 없이 우리 생활영어까지 대비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독해 문제가 9문제 또 쪼르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독해를 할 때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뭐 무슨 뭐 키워드 잡아가지고 핵심 잡아갖고. 근데 이게 영어가 자신 있는 친구들 같아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영어가 좀 약간 서툰 친구들은 그 키워드를 잡는 게 더 어렵다고, 사실. 그러니까 결국 키워드를 내가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뭐가 될 수 있어? 이게 뇌내망상 소설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독해라는 건 뭐야? 그냥 써 있는 대로. 다시 보라. 써 있는 그대로. 이거를 내가 읽어낼 수 있는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뭐 해석의 정확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제가 만들어 드렸잖아요. 일단 뭐 구문 연습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기본적인 어떤 글을 문장을 볼 줄 아는 방법을 이제 구조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손으로 자꾸 써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손독해 제가 강조를 해드렸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다시 한번 저희 카페 가보십시오. 자, 손독해 효과 많이 봤습니다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처음에 봤었을 땐 약간 좀 시간 낭비처럼 볼 수 있다라고요. 그런데 이걸 매 모든 공부를 다 그렇게 할 거 아니고 시험장 가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지금 단계에서 내가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 확인까지만 하시라고요. 다시 내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확인까지 하시라고. 그냥 눈으로 쭉 보고 나면 다 정확하게 해석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걸 손으로 써놓고 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보세요.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나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자각으로부터 시작한다란 말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나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그 자각으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손으로 써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성을 제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문제 다시 풀어보겠지만 주제문 문제가 제일 많아요. 주제문 문제가. 그럼 보세요. 주제문 문제 이번에 몇 문제 나왔어? 세 문제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세 문제 플러스에다가요. 뭐 드리냐면 글의 흐름 있죠? 흐름도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주제문 잡는 겁니다. 또 빈칸 출원 문제 하나가 또 뭘로 나왔어? 이 주제문으로 나온 겁니다. 주제문 누락으로 나온 건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아, 주제문을 잡아낼 줄 아는 거. 근데 영어는 그게 별로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왜? 영어는 기본적으로 뭘로 보니까 두 갈래식으로 문제를 항상 글을 쓰니까. 그럼 우린 일단 주제가 어디 있을 거다? 앞에 있을 거다. 그 뒷부분에서 우리 주제가 바뀌는 건 우리말로는 그게 가능하다. 우리말에서 미관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영어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맞다. 앞에서 주제문이 제시가 되어지고 그 뒤에 근거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이걸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즉 이렇게 직관적으로 주제문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문제풀이에서는 기본적으로 뭘 갖고 가라고 했었어요? 무조건 보기부터 먼저 보시라고. 항상 뭐부터 먼저 보시라고? 보기부터 항상 먼저 보는 이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본문부터 항상 먼저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기에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보기에서 이거를 선택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읽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내가 문장의 해석이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 부분을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나중에 답을 엉뚱하게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뭐부터 하냐, 항상? 그래서 항상 보기부터 먼저 보시고,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글을, 어떤 정교함으로 내가 읽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일단 12번입니다. 주제문 문제입니다. 제목 문제, 동그라미, 제목 동그라미 쳐놔보시면요. 결국 보세요. 주제, 요지, 제목, 필자의 주장이 전부 다 뭐다 다. 그 시간 주제문 잡으라는 얘기예요. 자, lonely people,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sociable brain, 이거 뭐예요? 이건 사교적인 두뇌, 사교성이 높은 두뇌 이런 얘기네요. 그 다음, need for mental health service. 자, 그럼 보세요. 정신건강 조사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렇게 있네.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dangers, 위험성들입니다. 뭐에 관한? 그렇죠. 이 human connectivity, 사람 간의 어떤 유대, 여기에 어떤 위험성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럼 보세요. 관계를 통해서 위험해질 수 있다. 몇 번? 4번 골라주면 되겠네. 긍정적 글이야, 부정적 글이야? 부정적 글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일단 dangerous라고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건 뭐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그치, 이건 부정적 글이에요. 그 다음, 요게 지금 이렇게 복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는 얘기, 뭐라 그랬었어, 이건? 그치, 나열시키는 거야. 나열 구조란 말이야. 그래서 나열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다? 세 가지 정도 할수 있다. 아하, 그럼 다시 인간 간 유대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겠단 말이야. 그럼 이건 다시 부정적인 글이고 이렇게 이제 나열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지금 뭐다 이건? 정신 건강 그거에 대한 어떤 뭐야? 조사를 해야 된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2번 사회성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 1번은 뭐야? 이건 외로운 사람들. 아, 이런 건 거네. 그러면 일단 관계에 관한 얘기가 나오겠다. 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다면 사람들 간의 어떤 유대감을 통해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뭐예요? 관계네. 그렇잖아? 사회성, 관계네. 외롭다, 관계네. 그렇지? 근데 이건 관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일단 이건 아닐 거란 말이야. 일단 요셋 중에 내가 하나 골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아하, 이건 뭐에 관한 얘기다? 관계 또는 뭐 사회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소재 중에 하나보다 처신에 관련된 얘기. 처신에 관련된 얘기. 조금 나온 겁니다, 또. 자, 보십시다. 자, 요거는 일단 주제문을 제가 딱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거 이제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어디 있다 하면 앞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Well known. 잘 알려져 있는 저명한, 그렇지? 작가인. 다니엘 골맨이 그의 삶을 바쳤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야.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뭐 명사 콤마 명사 보여주고 뒤에 쫙 보여준다. 뭐 하버드 리서처 뭐 이렇게 쭉 나온다라고. 이렇게 무슨 멘탈 클리닉 뭐 만든 사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건 거예요, 지금 이건. 이 사람이 뭐 아, 인간들 어떤 관계에 관해서 관계의 과학에 대해서 자기 삶을 바쳐 왔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이쪽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다. 소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n his book, 그의 책 속에서. 자, 그 책은 뭐냐면 소셜 인텔리전스예요. 소셜 인텔리전스. 사회적 지능이라는 이 책에서 그가 논의를 합니다. 결과물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자, 제가 기신론 독해 때 이거 설명드렸어요. 뭐 어떤 과학자가 뭘 발견했다라는 내용 나오면 그건 무조건 그게 주제문이라고. 무조건 그게 주제문이라고. 보세요. 뭘 얘기하냐면 from neurosociology, 자, 신경 사회학으로부터 나왔던 그 결과를 자, 그 사람이 논의를 합니다. To explain, 설명하기 위해서. How sociable, 동그라미. 자, 이거 보세요. 이 표현이 여기서 핵심이라고 볼수 있어요. How라고 하는 이 말은 뭔 뜻이야? 어떻게? 또는 뭐
얼마나의 뜻이란 말이야. 뒤에 sociable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직접 붙였었기 때문에 이거 뭐야? 얼마나 사회적인, 얼마나 사회성이 높은지입니다. 우리들의 두뇌가 얼마나 사회성이 높은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럼 이게 뭐다라는 얘기? 이게 결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자, 거꾸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는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들의 두뇌는 굉장히 뭐하다라고? 사회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답 몇 번? 답은 2번이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 그럼 뒤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뭘까? 다 이제 근거로 자 이제 제시가 되는 겁니다. 주제만 잡아놨으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쭉 읽어나가면 돼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거 안 읽으시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안 읽을 자신 있으면 안 읽으셔도 되는데 이거 시험장 가서 안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처럼 이렇게 글이 짧게 나오고 쉽게 나오면 그냥 어지간하면 읽으시면 돼요. 자, 우리 주제부터 잡아놨으니까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근거를 잡아나가는지 확인만 한번 해보십시다. According to Goleman, 골만에 따르면 We are drawn, 우리는 끌립니다. To other people's brain, 다른 사람들의 두뇌에 끌립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소셜한 거지. 그렇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 whenever, 우리가 뭐 할 때마다 다른 사람과 그렇지 관계를 맺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그 두뇌에 끌려갑니다. 우리 두뇌는 어떻다는 얘기야? 소셜하다는 얘기 다시 한번 더 설명한 거죠. 이 문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Bridge sentence. 주제문을 다시 한번 똑같이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결론 지었습니다. 뭐 우리 두뇌는 사회성이 높다 이런 얘기죠. 계속 갑니다. 자 the human need 요걸 또 해석 잘못하시면 곤란해요. 이것도 이제 우리 인간은 필요로 한다 곤란합니다. 오케이 만약에 그럼 뭐가 됐을까? 이거 needs, needed가 됐었을걸? 그러니까 얘를 주어로 보고 얘를 동사로 봤었으면 그렇게 됐었을걸? needs 수일체 되잖아. needed 아마 그렇게 바꿔놨었어야 될걸?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썼다는 얘기 하나의 명사 덩어리라는 얘기죠. 어떤 인간의 욕구입니다. For 뭐에 대한 meaningful connectivity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연결성에 대한 우리 인간의 욕구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컴마, 컴마. 이거 뭘로 본다? 삽입구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 관계를 더 깊이 있게, 이건 모르셔도 괜찮은 거죠. 자, 가. is what we all crave. 것입니다. 것. 우리 모두가 뭐 하고 있어? 그치.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네. 다른 사람들과 뭘 해야 돼? 의미 있는 유대관계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아까 그 4번은 뭐라 위험하다고 그랬단 말이지. 그거 아니고요. 그치? 외롭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야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를 갈망하고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 갈망하고 있다는 얘기지. 계속 갑니다. 그러면 사회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And yet. 자 그리고 그렇지만 There are countless. 셀 수 없이 많은 글들과 어떤 연구들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뭘 보여주냐면 That we are lonelier. 우리가 더 외롭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흔들리면 안 된다고. 왜? 이게 이렇게 되면 앞에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 앞에가 뭐가 되는 거야? 쓸데없는 짓을 한 겁니다. 우리말로는 이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앞에서 소개를 한 다음에 뒤에서 주제를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어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다 뭐야? 그냥 근거로 제시하는 것뿐이라고. 우리는 지금 뭐야? 사회성이 높은 두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안타깝게도 그렇게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뿐이지 이거는 다시 한번 주제문 앞에 있는 겁니다. 이 뒤에는 뭐야? 그냥 주제문을 볼 수가 없어요. 근거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손이 가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더 외롭다. 대한 뭐보다? 우리가 옛날에 그랬던 것보다. 예전보다 훨씬 더 외롭다는 얘기입니다. And 그리고 loneliness.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어떤 뭐야? 그렇지 어떤 역병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뭐 조사에 따르면 more than 이상이네요. 80% 이상의 조사 대상자들이 believe, 믿고 있다라고 우리 사회가 점차적으로 더 외로워지고 있다. 외로운 장소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Yet, 그러나 our brains, 우리들의 두뇌는 다시 한번 또 얘기하네요. 인간과 어떤 그쵸, 이 소통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주요 소재는 뭘로 보니 맞겠다? 우리 그치, 인간의 두뇌는 뭐 어떻다? 그치, 사회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답을 몇 번 답을 이건 2번으로 골라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요거 정답률이 대략 한 76% 정도 됩니다. 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독해 문제가 정답률이 80% 가까이 돼요. 아홉 문제가 전부 다 80% 가까이 됩니다. 한두 문제, 뭐 많으면 두 문제, 적어 한 문제 정도를 빼놓고 거의 대부분 다 8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했을 때 독해는 써 있는 대로만 읽을 줄 알면 답 내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 왜? 쉽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써있는 대로 읽는 연습을 갖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독해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제 방법론이 뭐 당연하겠죠. 제가 이제 뭐 소개를 하는 거고 이제 제가 그렇게 여지껏 해왔던 거니까 제일 이제 이게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일단 보기를 먼저 봐서 그 차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올라가가지고 직관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뭐부터 보기부터 먼저 보는 습관 잡고 들여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13번 가보시면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이겠습니다. Advantages예요. Advantages. 요건지 뭐다 이건?
나열시키겠다는 얘기라고. 그렇죠. 유리한 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리한 점들. 아하, 명주동구조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일부 사람들이 좀 뭐야? 좀 이점들을 갖고 있다란 말, 유리한 점들을 갖고 있다란 말이지. 그걸 소개하겠다. 그러면 몇 번?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2번입니다. 자, 중요성이네요. 뭐의 중요성이냐면 끊임없는 노력의 중요성이네요. 뭐하고 자는 데 있어서? 재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재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끊임없는 노력의 중요성 이렇게 있다는 말이야. 3번, difficulties. 어려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자, 수줍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에요. 사회적 소통. 또 소통 얘기 또 나오네. 그쵸? 다음 4번에 보시면, need to understand one's own strength and weakness. 아하, 한 개인이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 때, 어떤 필요성, 중요성 이런 얘기란 말이지. 아하, 그럼 자, 보세요. 소재가 완전 다르죠. 소재가 다르죠. 유리한 점이야, 유리한 점. 근데 이건 뭐에 관한 얘기다? 타고난 유리한 점인 것 같아. 그렇지? 두 번째는 뭐야, 이건? 노력이야.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뭐다 이건? 소통의 어려움. 아이 성향이라고 그러나요? 아이 성향?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네 번째 보시면 뭐다 이건? 장단점이에요. 장단점. 그러면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했다. 몇 번 골라주면 되겠고. 1번. 자,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요. 몇 번 골라주면 돼? 1번 골라주면 되겠죠. 그치? 오케이. 소통할 때 좀 어려워해. 누가? 아이 성향들은. 몇 번? 3번 골라주면 되겠고. 그 다음 뭐야? 개인의 장단점을 본인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몇 번?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소재가 완전 다릅니다. 자, 가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Certainly, 확실히, some people are, 어떤 사람들은 타고납니다. 뭐를? 그렇지. 어떤 유리한 점들을 타고납니다. 자, 뭐냐면 your physical size for jockeys. 이거 모르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바로 뒤에 이렇게 나오거든. 자, 농구 선수한테는 키가 제일 큰 재능이지. 그 슬램덩크란 만화에 두고 나와요. 그 아무리 노력으로 해도 키를 키울 수는 없다. 키가 크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재능이다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그다음 자, 이어입니다. 귀. 누구한테? 그렇지. 음악가들한테 절대 음감이 있단 말이지.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 그렇지. 이런 얘기를 먼저 던져놨다는 말. 그러면 일단 어디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렇죠. 1번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렇지 않다라고. 왜?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뭐 어떤 사람들은 확실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거 뭐지 이거? 그래, 사회적 통념이란 말이야. 사회적 상식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회적 상식을 먼저 던진 건 거예요. 그렇지. 재능 좋은 사람들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나오죠. Yet. 그러나. 다시 yet. 아직 벌써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이거 먼저 뒤따라 했었어. 그러나의 뜻이다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뭘 던진 다음에 상식. 어떤 통념을 먼저 하나 던진 다음에 역접의 연결사를 하나를 보여주고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주제문이 바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Only dedication to mindful deliberate. 심사숙고하고 계속해서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한다?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For many years. 여러 해 동안 연습하는 것 많이. 거기에 몰두하는 것 많이. Can turn.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이점들을. 자, 뭐 타고난 이점들이죠. 을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뭘로? Into. 자, 요 into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자, turn A into B란 말이야. A를 B로 변화시키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분명히 유리한 점을 타고났어. 근데 이건 뭐다? 이건 타고난 건 거라고. 이걸로 성공하는 게 아니야. 이걸 우리 뭐 해서? 연습을 통해서 뭐 한다 이걸? 그렇죠. 재능으로 바꾸는 겁니다. 재능으로. 그래서 이걸 재능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걸 또다시 또 연습을 통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성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성공하고 싶니? 그러면 뭐일지라도 네가 유리한 점을 타고났을지라도 그래도 뭘 해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럼 다음 몇 번으로 한번 노력을 해라. 몇 번? 2번이네. 2번. 돼요. 오케이. 자, 계속합니다. Through the same kind of dedicated practice. 여기까지 바로 했죠? 뭘 통해서? 같은 종류의 자, 아주 전심을 다한 dedicated잖아요. 전심을 다한 그치? 그런 연습을 통해서 people,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who are not born with such advantages 이와 같은 유리한 점을 즉 타고난 재능들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뭐 할 수 있다? can develop talents 재능을 개발시킬 수 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합쳐봅시다. 타고난 재능이 있든 없든 그치? 뭐? 노력을 하라는 얘기죠. 그치? 노력을 하라는 얘기죠. 자, 뭐 할 수 있다? 재능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That 자, 근데 그 재능을 자연히 약간은 그들이 도달하기에 멀리 만들어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떤 애는 이렇게 A라는 애는 타고났어. 뭘 타고났냐면 얘는 수학이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타고났어.
아버지 수학자, 엄마 화학과, 뭐 물리학과 교수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고났어. 머릿속에 있어, 수학이. 자, TJ야, TJ. 불쌍하다, TJ야. 자, 오케이. 수학 아무 관련 없는 분들이란 말이지. 그러면 자, 나는 수학을 포기해야 될까? 요즘 보니까 그 수능 선생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능 정도 하는 데는 수학은 재능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던데,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다. 자, 이게 내가 수학까지 가려고 그러면 조금 멀리 났어. 그러니까 얘는 타고나게 머릿속에 갖고 태어났고, 나는 좀 도달하기 조금 멀리 있을 뿐이야. 누가? 자연이. 슬프다. 저거라. 그러나 이걸 내가 뭐해서? 노력을 통해서 줄다리기를 땡겨올 수 있다는 얘기지. 줄다리에서 땡겨오듯이 그냥 땡겨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재능을 내가 결국 가질 수 있다는 얘기. 뭘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그렇죠? From, for example, 예를 들면 비록 자, you may feel that 여러분들이 you weren't born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With a talent for math 수학에 대한 재능을 갖고 태어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you can significantly 여러분들은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수학적 능력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Through 뭘 통해서? Mindful, deliberate practice 또 나왔네. 이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이거야. 그냥 노력하지 말고 뭐해라? 그렇지. 신경을 써서 세심하게 노력을 해줘라. 이런 얘기라고. 돼요? 그럼 이 연습이라는 게 결국 우리 바꿔서 뭐다? 이건 노력이는 거예요. 노력. 됐죠? Or 아니면 if you consider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뭐라고? 자연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야? 아이성향이야. 내가 좀 수준 많다라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렇죠? Putting in the time and effort 자, 뭐 하는 거예요? 시간과 노력을 뭐야?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To develop your social skills. 여러분들의 그렇죠? 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데, 개발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can enable you,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그렇죠? 굉장히 쉽게 뭐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시는 몇 가지 들어줬어? 두 가지로 뭐 수학 가능해요. 또 뭐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도 가능하다. 그럼 이건 뭐하고? 그렇지? 어떤 분야하고 상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지. 됐어요? 그럼 결국 뭐가 중요하다? 노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다음 몇 번 답은 6번. 2번으로 올라가시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보세요. 1번, 2번, 4번, 4번을 통해가지고 뭘 잡아냈어? 먼저 소재가 다르다는 걸 잡아냈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을 우리 뭐 들어가서 봤습니다. 봤더니 우리 앞에 뭐가 나왔고 통념 먼저 던져놨고 상식 먼저 던져놨고 그 다음에 바로 주제문이 바로 나온다면 yet 하고 시작해서 그럼 여기서 우리 뭐 주제문에서 얘기하는 요 노력을 딱 잡아내면 바로 답을 내기가 쉬운 거죠. 나머지 내용 안 읽는다? 아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 이제 그 시험장이 옛날처럼 막 시간 엄청 많이 걸리게끔 냈다란 말이야. 무슨 뭐 독해 지문 하는데 막 열 문제 푸는데 뭐 20분씩 막 걸리고 이렇게 시험을 냈다라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사실 생각해보세요. 인생 걸고 지금 우리 시험 문제 푸는 겁니다. 가서 자신 있게 안 읽을 수 쉽지 않을걸요. 어차피 읽게 될 거예요. 다만 어떻게 좀 빠르게 읽을 수 있겠지.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왜? 단어 대충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유추. 자 일단 우리 주제문을 잡아놨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들은 근거일 거기 때문에 근거가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것만 확인해주고 가시는 거죠. 확인해주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 가장 정확하게 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정답률이 낮지 않습니다. 이것도 정답률이 87.5%. 87.5% 이제 누구나 다 쉽게 답을 냈던 거죠. 자, 우리 이제 13번, 14번입니다. 14번 가보시면 자,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이 있어요. Viruses demonstrate self-sufficiency of biological beings 이렇게 했는데요. 자, 그럼 보세요. 바이러스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 자급하고 있다. 자급자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로서? 그렇죠. 어떤 생물학적 어떤 존재로서 빙이란 말을 존재로 이제 해석하시면 되잖아요. 오케이, 그다음 2번입니다. 생물학자들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Should do니까 everything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To keep plants virus free. 아하, 식물들이 뭐하도록 virus free 하도록 그렇게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Free란 말 이거 우리 수업 시간 엄청 했죠. Free 이거 뭐다라고 했었어요. 이거 자유 또 뭐 공짜 아니라고 했었어요. 이거 뭐라서 뭐 없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뭐 없는. 그래서 어떻게 쓰는 게 맞다? Free of로 쓰는 게 맞다. 원래. Free of. 그래서 업무가 없는 뜻입니다. 다시. Free of 뭔 뜻이야? 업무가 없는. Free of duty. 해야 될 일이 없는. 그래서 자유로운 거야. Free of charge. 비용이 없는. 그래서 공짜인 건 거지. 돼요? 오케이. Free of rats. 뭐요? 쥐가 없는 이런 얘기고. Free of bugs. 뭐요? 벌레가 없는 이런 얘기죠. 거꾸로 된 채널을 썼어요. 뭐 요렇게 써 있어요. Bugs free. Rats free. Charge free. 요렇게 쓴다고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왜 smoke free 뭐요? Smoke free. Smoke free. 또 흡연이 자유 곤란합니다. 연기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이건 금년의 뜻이에요. 금년.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바이러스 프리니까 못 알아내고는 바이러스가 없도록 그렇게 유지를 시켜야만 한다. 오케이? 그럼 바이러스의 어떤 안 좋은 점을 얘기한다. 몇 번? 그렇죠.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Principle of symbiosis. Sim 동그라미 쳐놔보시고요. 이 말도 우리가 독해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Sim 뭐라 하셨어? Same. 같은 거란 말이야. Bio 뭐야 이거? 생이지 생. 그럼 뭐 뭘까 이거? 공생이네. 아, 그렇지. 공생의 원리. 공생의 원리라는 게 감염되어진 식물한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Vary some time. Do their host good? 자, 이거 우리 했던 표현입니다. Do 사람 good이에요. Do 사람 good, do 사람 harm. 그렇죠? 뭐, 이 사람에게 이익이 되다,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다. 바이러스도 때때로 뭐 할 수 있다? 그들의 숙주에게 이익을 줍니다. 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거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바로 딱 그거네. 뭐 소재가 친숙한데 결론이 좀 특이하게 나는 그런 건 거지. 자, 우리 보세요.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소재가 이게 친숙하면, 소재가 친숙하면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된다? 이건 특이하게 가야 된다. 이게 주제문이라고. 그렇죠? 만약에 소재가 친숙한데 결론도 친숙하면 이건 뭘 가능성이 높다. 우리 아까 했던 거잖아. 어떤 사람들은 타고납니다. 뭐 재능을 갖고 타고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통념이 통념. 이건 거의 통념이라고, 통념. 담배는 몸에 해롭습니다. 이런 거 글 안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통념을 보여줄 수 있겠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담배가 몸에 해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 통념이라고, 통념. 그러나 이렇게 친숙한 소재를 가지고 특이하게 결론을 낸다. 이건 주제문이 될 수가 있죠. 또 소재가 특이하면 일단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거를 소개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나면 결론은 뭐예요? 이건 친숙한 결론이 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이거 생각해 보면 바이러스라고 하는 말은 아유 지긋지긋하다 바이러스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지? 자 이거 긍정이야 부정이야 이건 그냥 부정적이잖아. 근데 얘가 뭐라? 이익을 줄 수 있다. 누구한테? 숙주한테. 4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오케이.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슨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서 가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바이러스는 뭐 할 수 있다? 자급자족 할 수 있다. 몇 번? 1번. 자 그다음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없어야 돼요. 몇 번?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자, 바이러스가 이게 이제 감염되어져 있는 이런 숙주한테는 뭐 공생의 원칙이 적용될 수가 없다.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바이러스도 때때로는 이익을 줄 때가 있다. 몇 번?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Dr. Rosnick and her colleague found.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딱 보시면 과학자가 뭐 발견했다는 얘기 나왔죠? 이거 무조건 주제문입니다. 이거 무조건 주제문이에요. 자, 뭘 발견했냐면 우연히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뭐 우연히 발견한 건지 아니면 연구를 통해 발견한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과학자가 발견했다는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이건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자, 뭐라 했냐면 바이러스가 increase 높여주더라. 뭐를? 내성을 높여주더라. 저항성을 높여주더라. 뭐에 대해서? 기근에 대해서. 누구한테? 식물들한테. 오호. 식물들 물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지. 근데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났더니, 그 뒤에 뭐가 생겼어? 항체가 생기고, 그 항체로 인해서 뭐? 기근에 대한 어떤 내성이 생겼다. 그럼 이건 이익이야? 이건 불리한 점이야? 이익이에요, 이익. 그렇잖아. 물 없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다음 몇 번? 답은 요거 4번으로 가겠네요. 과학자가 발견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건 주점이 된다란 말이죠. 오케이, 계속 갑니다. That is widely used in botanical experiments. 그냥 걸어쳐 버리세요. 왜 수식어가 불가하니까. 그럼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뭐다라고 했었어? 바이러스가 기근에 대한 어떤 내성을 높여줄 수 있게 해줬다. 이건 긍정의 부정이야? 긍정이지. 바이러스는 긍정의 부정이야? 부정적인 존재잖아. 지긋지긋하잖아, 우리도. 바이러스. 그죠? 근데 이건 긍정적이 있다란 말이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4번으로. 자, 가보십시다. 자, their further experiments, 그들의 추가 연구가. 자, 뭘 갖고 했었냐면 연관되어져 있는 바이러스 갖고 했었는데 자, 보여줬습니다. 뭘 보여줬냐? That was true. 그것이 참이더라. Of, 뭐한테 있어서도 15개의 다른 종들한테도 참이더라. 그러니까 한 종에만, 그 특정한 종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15개 종도 역시 마찬가지더라. 그러면 이건 뭐로 볼 수 있다? 일반화 시켜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죠. 아하, 즉 뭐야? 바이러스가 어떤 식물에 뭘 만들었다? 내성을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긍정, 부정, 긍정적 결론이 난 겁니다. 돼요. 일단 뒤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뭘로 가면 되겠다. 이제 근거로 와서 이제 차분히 빠르게 읽어주면 되겠죠. 자, 닥터 로즈닉은 이제는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를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또 높여줘. 뭘? 열에 대한 내성이야. 그럼 봐봐. 요거 기근에 대한 내용, 즉 물이 부족하더라도 살아남아. 이거 뜨거워도 살아남아. 이렇게 했다라면 이것도 긍정의 부정이야?
이것도 긍정이죠. 이것도 지금 확인 중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닥터 로즈니라는 분은 뭐 하시는 분이야? 바이러스 전문가인데 그 안에서 뭘 찾고 있다? 내성을 찾아내는 그런 전문가시네. 뭘 통해서? 그치?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걸 통해서. 자, 계속합니다. She hopes, 그녀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To extend her research, 그의 연구를 확대해보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To have a deeper understanding, 보다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에 대해서? Advantages, 어떤 유리한 점들을 이제 갖고 있는 거야. That different sorts of viruses give to their hosts, 그들의 숙주들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제공해줄 수 있는 유리한 점들을 한번 다양하게 이해해보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A라는 바이러스 갖고 이제 한번 해봤다란 말이야. 그치? 오케이. 이제 그게 아니라 B, C, D, E, F, G 바이러스 쭉다 갖고 이제 해보는 건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뭐 기근에 대한 내성, 두 번째는 뭐 열에 대한 내성인데 이제부터 뭐 이제 뭐 다른 내성들만 좀 병충해에 대한 내성도 쭉 있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 이런 것들을 쭉 늘려나갈 수 있도록 확인을 해보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험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가봅시다. That would help. 자, 근데 그것이 아마도 도와줄 것 같아요. 뭐 하는데? 어떤 관점을 지지하는 도움을 줄것 같습니다. 우리가 help 동사 뭐라고 봐서? 준사역 동사 그 뒤에 뭘 쓴다? 목적어를 쓰고 뒤에 투하스 목적어 생략도 괜찮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투하를 쓴 겁니다. 우리 그때 뭐 해석 안 하면 된다 그랬었죠. 오케이, 그럼 자 다시 보십시다. 자, 그것이 지지를 해줄 겁니다. 어떤 관점을 지지해 줄 건데, 근데 그 관점은 이거 다 필요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 생물학자들한테 아주 널리 지금 뭐야 받아들여 있는 겁니다. 자, 그 관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that many creatures 많은 생물들이 의존하고 있다. 뭐야? 공생관계 의존. 아, 공생이라는 말이 딱 한번 나오는구나. 사실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 누구한테, 숙주한테 그냥 무조건 다 뭐만 하는 거야? 해만 주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그러고 나서 다 치료가 되고 나니까 뭘 주더라? 내성을 주더라. 그러면 엄밀히 했을 때 뭐라 볼수 있는 거야? 공생관계로 볼수 있는 거지. 공생관계로 볼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럼 다음 몇 번으로? 4번, 6번? 그렇죠. 4번으로 하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독해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제문이 어떻게 구성된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하면 돼? 정확하게 써 있는 대로 읽을 줄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요거는 기십론부터 우리 시작을 해서 충분히 다 연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 좀 가보시면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뭐 국가직부터 시작을 했는데 국가직에서 지방직까지 뭐두달 만에 혹은 4개월 만에 혹은 뭐 6개월 만에 뭐 40점 상승하셨습니다. 이번에 뭐 95점 맞으셨습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100점 맞으셨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이게 참 고마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나올 거다라는 걸 예측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물을 우리가 얻으신 걸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꼭 다시 자 말씀드릴게요. 영어가 어려울 거다, 쉬울 거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그러면 약간 그런 정도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맞겠고, 자, 영어라고 하는 언어 자체에 관한 이해가 일단 선행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뭐 일단 두 갈식으로 글을 쓴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 그두 갈식 문장을 주제문을 어떻게 구성시키는지를 또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써 있는 문장 그대로 해석하는 걸 내가 연습을 해야 된다는 말이야. 써 있는 문장을 그대로 해석해야지. 자꾸 내 생각이 자꾸 가미가 되면 이게 아까 나왔던 것처럼 뭐 노력에 대해서 뭐 글을 놨다 이런 거는 뭐 쉽게 맞출 수 있지만 우리 이제 국가직 문제 한 문제가 딱 그렇잖아요. 뭐예요? 아이의 자존감을 높일 때 칭찬을 많이 해라, 칭찬을 많이 하지 말아라. 그렇다니까요. 우린 칭찬을 많이 하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칭찬하지 말아라라는 게그 글의 내용이었더라고요. 그 뒤통수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굉장히 떨어졌더라고. 근데 이런 식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건써 있는 대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써 있는 대로. 그래서 그걸 자꾸 연습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손독해를 간혹 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히 해석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이제 확인을 좀잘 해줘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15번 문제, 뭐 정답률이 뭐 94%입니다. 94%. 다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말 보기니까 해석이 다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십시다. 사탕, 단풍나무에는 매년 봄에 수액이 생긴다. 매년 봄. 이게 핵심이죠. 그다음 수액.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 사탕 단풍나무의 수액을 얻기 위해서 나무 껍질에 틈새를 만든다, 틈새. 그쵸, 어디다? 나무 껍질에다 틈새를 만든다. 오케이, 그 다음, 3번, 단풍실험 나무 1겔란을 만들면 수액 400. 이건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거 좋았단 말이야. 이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 4번에 단풍나무 수를 만들기 위해서 기계. 이런 게 이제 핵심 단어가 되죠. 그래서, 일단 요 안에 뭐가 나온다? 사탕 단풍나무죠. 말이 어렵네요. 사탕 단풍나무에서 이제 그 수액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런 것도 이제 뭐, 얘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traditional way of making maple syrup is interesting.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전통적인 방법이죠. 뭐 하는? 만드는. 뭐를? 이 메이플 시럽을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은 매우 재밌습니다. 자, 슈가 메이플 트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까 했던 뭐 사탕 단풍나무네. 그치? 아쉽게 돼. 사탕 단풍나무. 이 나무가 produces 생산을 합니다. Watery sap. 이게 이제 수액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 보기를 때 쉬운 건 왜 그러냐면 다 해석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친숙하지 않은 이 단어를 갖다 시험 문제를 내서 그걸 갖다 뒤통수를 친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뭐, 이건 수액은, 아니, 수액이라는 얘기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여기를 봐야 되겠지. 매 봄마다, 봄마다 수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 근데 일단 1번의 내용은 지우시면 되죠. 그치? 그 다음 2번 갑니다. When, 자, 바로 그때, there's still lots of snow. 아직 눈이 많아요. 어디에? 땅 위에. 아직도 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To take the sap out of the sugar maple tree. 자, 뭐 하기 위해서? 그 수액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농부가 make a slate. 자, 이게 뭐야? 이게 틈새예요. 다시, 이런 자주 안 쓰는 단어 가지고 뒤통수 내는 그런 문제 내지 않습니다. 그럼 자, 이건 틈새를 만들어냅니다. 어디다가? 그렇지. 이걸 외우셔야죠. bark란 말이 우리 뭐라 그랬었어? 개가 짖다. 다시 bark 뭐? 개가 짖다. 또 뭐? 나무 껍질의 뜻이 있다란 말이야. 나무 껍질. 그 통통 배의 뜻이 있다. 통통 배.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bark니까 뭐야? 나무 껍질이죠. 나무 껍질에다가 틈새를 만들어 냅니다. 몇 번? 2번도 지우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이제 하나만 잡아내면 돼요. 이거 뭐? 이게 1갤런 만들려면 40갤런 필요하다. 요건지 아니면은 요건지 봐봐. 기계를 통해서 수액을 얻는 요것만 하나 잡아내면, 둘 중에 하나만 잡아내면 돼요. 보세요. 자, then 그리고 나면 the farmer, 이 농부가 자 버킷을 걸어놉니다. 어디다가? 그치, 이 탭으로 이제부터 이제 버킷을 걸어놉니다. And the sap, 그리고 sap이 떨어집니다. 어디로? 그 버킷 안으로 떨어집니다. The sap is collected. 자, 이 sap이 모아집니다. And boil, 그리고 끓여집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달콤한 시럽이 남아있을 때까지. 40갤런의 요 워터 수액이 make 만들어냅니다. 혹은 됩니다. 1갤런 of syrup. 우리가 지금 make란 말은 뭔 뜻도 있지만, 이게 만들다 뜻도 있지만, 이게 뭐뭐이 되다 뜻도 된다고. become의 뜻도 된다고, become. 그래서 이거 뭘로 보면 되겠다. become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40갤런의 요 수액이 뭐 됩니다. 1갤런의 시럽이 됩니다. 40갤런이 맞네요? 그렇잖아. 3번까지. 그러면 좋네. 답은 4번. 끝. 자, 이게 왜 그런지만 이제 확인을 해주자고요. 사실 여기까지 우리 봐봐. 우리가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맞았으니까 사실 4번 안 봐도 괜찮아요. 근데 정답을 우리 내려고 그러면 끝까지 한번 확인해보고 하는 게 맞지. 가보십시다. That's a lot of buckets. 그게 많은 양의 buckets고요. 또 많은 양의 또 열이 필요하고 또 많은 양의 노동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most maple syrup, 대부분의 이 maple syrup들은 maple syrup 만드는 이 생산업자들은 are family farmers. 자, 집에서 농장을 하는 그런 경우예요. 후, 근데 그들이 collect the buckets, 이 buckets들을 직접 본인들이 모아고 오는 거죠. By hand, 뭘로? 손으로. 다시 뭘로? 손으로. 다시 뭘로? 손으로. 다음 몇 번 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정답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93. 몇 퍼센트가 나왔으니까 대략 94% 가까이 나온 거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 16번 갑니다. 이 문제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뭐라 했었어요, 이거? 주제문 추론이랑 마찬가지라고 했었습니다. 다시 이거 뭐, 주제문 추론이랑 마찬가지. 왜? 흐름. 무슨 뭐, 문맥.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다시 뭐, 흐름. 또 뭐, 문맥.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이건 일단 주제문을 잡아라. 이러네. 자, 다시 한번 영어에서 주제문은 거의 항상 어디 나오기 때문에? 맨 앞에 나오기 때문에 이건 우리 뭐 두 가지식으로 본 다음에 가면 되는데 뭐 하라는 얘기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건 이런 거야. 3000포로 빠진 문장 찾아라. 얘기 잘 가다가 갑자기 3000포로 빠진다는 말이야. 오케이, 이런 것들 찾아라.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글을 이런 글을 썼어요. 아, 내가 경험을 해봤더니 야구는 어렵고 축구는 힘들다. 이런 이제 글을 하나 썼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얘기를 했더라고. 다시 야구는 어렵고 축구는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란 말이야. 근데 갑자기 가다가 이승엽 선수는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다고. 그럼 언뜻 봤을 땐 대화가 되는 것 같다고. 그렇지만 이거 아니야. 얘가 3000포로 빠진 거죠. 오케이. 우리 왜 그 강의하다 보면 간혹 3000포로 빠질 때 있다고. 내가 그 이승엽 선수 개인적으로 안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듣고 있으면 재밌어요. 가만 있어봐. 근데 이 글은 원래 무슨 얘기였었다고? 야구는 어렵고 축구는 힘들다 이거였단 말이야. 이게 많이 3000포로 빠진 거죠. 이런 거 찾는 겁니다. 또는 정반대 진술. 이런 거 찾는 겁니다. 막연한 정의 정리하고 있는 거. 다시 뭐 막연한 정의 정리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아예 뭐 3000포가 아니라 4000포, 5000포, 6000포, 7000포쯤 돼요. 너무 아재스러운 기억이었나요? 자, 보십시다.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I once took a course. 내가 어떤 과정을 한번 다녀봤습니다. In short story writing. 뭐에 관한 거냐면 이런 거네. 단편소설. 단편소설에 관한 어떤 내가 수업을 들으러 다녀봤었습니다. And 그리고 during that course, 그 코스에서 한 유명한 편집자인데요. 유명 이제 그 잡지죠. 유명 잡지의 어떤 편집자가 talked to our class. 우리 수업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배경 설명해 준 건가요? 자,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지.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결국 뭐 할까?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주제문일 거야.
그렇잖아. 이 사람이 했던 얘기를 지금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보세요. He said, 그가 말을 합니다. He could pick up. 그가 뽑을 수 있다라고. Any one of the doses. 자, 수십 개의 이야기들 중에서 내가 하나 뽑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that came to his desk every day. 매일마다 그의 책상 위에 놓여지는 거야. 자, 제 소설 좀 뽑아주십시오. 제 소설 좀 뽑아주십시오. 매번 이제 뭐 그, 신춘문예처럼 이렇게 글이 올라오면 말이야. 그러면 그걸 보고 있다가, 아, 이건 내가 뽑을 수 있겠다, 이건 뽑을 수 있겠다. 이런 걸 할 수 있다란 말이죠. Okay? 자, and after reading a few paragraphs, 그리고 딱 몇 단락만 읽어봐도, he could feel. 그가 알 수 있답니다. 뭘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이 작가가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 이 글쓴이가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자기는 한눈에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오케이? 자, if the author, 만약에 작가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면, 그렇죠? He said, 그가 말하기를 people won't like, 사람들도 그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 아, 그러면 이 사람의 얘기는 즉슨 뭐야? 성공한 작가가 되고 싶니? 그럼 뭘 해라 일단? 그렇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사랑, 애정 또는 뭐 관심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거야. 이 글은 그런 글이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The author, 자, 이 작가, 아, the editor, 이 편집자가 kept stressing. keep ing잖아요. 왜요? 계속해서 못 마는 겁니다. stress 뭐라 했었어? 강조하다. highlight, 강조하다. underline, 강조하다.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오늘 중요성이죠. 뭐에 대한 중요성이냐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음, 사람들을 애정함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한 겁니다. 됐네. 성공한 작가가 되고 싶니? 뭐야?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해라,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라고요. 그런데 자,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Thurston, a great magician. 아, 이 사람은 뭐야? 마술사인데요. 마술사인 Thurston이 한 번은 말을 했습니다. 뭐라 말을 했냐면 every time he went on stage, 그가 뭐 할 때마다, 그치? 무대 위에 오를 때마다 그가 스스로한테 말을 한대요. 뭐라고?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오늘도 또 성공할 테니까. 지금 이거랑 글 쓰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치? 또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있어. 이게 뭐예요? 항상 뭐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 관한 얘기잖아. 3,000포도 아니에요. 한 4,000포, 5,000포쯤 되는 거지. 답 몇 번? 이건 답은? 그렇죠. 어렵장이 4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이 문제가 쉬운 문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뭐다 그랬어요? 이거를 빼고 나머지 문제랑 연결해보면 그게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자, 지금까지 우리 뭐 했었어?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누가? 편집자가 계속 강조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연결해보십시다. At the end of the talk. 자, 이 대담의 마지막 순간에 he concluded. 그가 결론을 짓습니다. Let me tell you once again.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You have to be interested. 여러분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주제가 어떻게 아주 명쾌하게 일관돼 있잖아. 근데 얘는 갑자기 엉뚱한 얘기가 나오잖아. 답 몇 번? 답은 4번으로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정답률이 70%밖에 안 돼요. 이게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거. 이게 그냥 모르겠어요. 이건 공부를 좀 잘못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다시 한번 보더라고요. 1의 흐름, 2의 흐름, 3의 흐름 이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제가 기준문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 주제문을 잡아라. 근데 이 문제는 명쾌해 주제문 어디 있다? 앞에 있단 말이야. 두 갈씩이니까 배경 설명 딱 끝난 다음에 바로 주제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주제문 잡고 3000포로 빠진 거, 정반대 진술 하는 거, 막연한 정의 정리하는 거 요거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꼭 어디까지 갖고 와라? 검사님까지 갖고 와라. 내가 답을 4번이라고 생각했으면 얘를 빼고 나머지 연결되는지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답을 요건 그렇게 내시면 됩니다. 답을 4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17번 문제입니다. 이건 정답률이 82.6%인데 이 문제는 제가 그 문제 푸는 방식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이게 이제 앞으로는 아마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하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십시오.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선구자적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 되죠. 자, 뭐냐면 이 문제 풀 때는 주어진 문장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작한 알파벳 찾는데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면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이게 딱 요렇게 나와요. 그러면 봐봐. 시작한 알파벳 B로 시작하는 몇 개야? 두 개나 있지. 몇 프로다? 확률 50%라고. 그러면 요렇게 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ABC가 답인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그래서 딱 한 번 봤어요. 2017년도가 16년도가 7급 문제가 ABC가 답이었었어요. 근데 그 나머지에서는 ABC가 답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이건 사실 엄밀히 했을 때 몇 지선다? 3지선다나 마찬가지라고. 선생님 B로 시작하는데 절대 이게 연결이 안 돼요. 빨리 버려야죠.
B로 시작하는 빨리 버려야죠. B로 시작하는 건 버리고 시작한 알파벳 하나만 딱 찾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요 문제 풀 때 우리가 온통 집중해야 되는 것보다 주어진 문장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고 시작하는 알파벳 찾는 데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답 내는 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럼 보세요. Just a few years ago. 자, 몇 해 전에 every conversation, 모든 대화입니다. 뭐에 관한? Artificial intelligence네요. 즉, AI죠. AI에 관련된 모든 대화가 seemed to end.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Apocalyptic, 이 뭐예요, 이건? 그렇지. 불길한. Ominous랑 비슷하더라. Ominous. 불길한 예측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몇 해 전만 하더라도 AI에 관해서 대화를 열면 이건 다 무조건 뭘로 끝나? 이건 무조건 불길하게 끝나. 불길하게 끝나. 그렇게들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터미네이터가 우리 미래가 될 거더라고. 뭐 많이 말씀들 하신다는 말. 아니면 터미네이터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뭘 해야 된다. 우리가 AI한테 우리가 스스로 접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둘에다가 칩을 삽입해도 뭐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얻고 있는 그 정보를 AI로부터 우리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AI한테만 정보를 줄 게 아니라 걔들한테 얻을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다 어때요? 어쨌든 기분 나쁜 얘기죠. 그쵸. 오케이. 자, 일단 그래서 우리 요렇게 이제 주어진 문장 잡아놨습니다. 보기를 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A, B, B, C야. 그 뭘로 시작을 한번 해보자? B. 근데 만약에 연결이 안 되면 버리시면 된다라고요. 자, 근데 요렇게 갑니다. 보세요. In 2014년도. 자, 요렇게 걸어쳐 놔봅시다. 몇 해 전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자, 2014년도에 한 전문가입니다. In the field. 그 분야 어디로 했을까? AI. 어디 갔니? AI. AI 전문가가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AI를 가지고서 We are summoning the demon. 우리가 악마를 소환하고 있는 것 같다. 악마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영어는 항상 이렇다고 뭐 끼리끼리 원칙이야. 다시 영어는 항상 뭐다? 항상 끼리끼리 원칙이야. 그래서 비슷한 얘기들끼리 항상 뭉쳤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앞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주어진 문장에서 불길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불길하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언제? 2014년도에 지금 뭐하다? 이거 악마를 불러일으키는 거다. 그렇잖아. 그럼 이 연결이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얘가 어디였니? 과거 몇 해 전에? 몇 해 전에 이게 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AI가 부정이다, 부정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일단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일단 B로 시작을 계속 가보도록 하십시다. 자, 계속 갑니다. While, 자, 그에 반해서 노벨 프라이즈 위닝 피지시스트, 노벨상을 받았던 물리학자가 또 말을 하기를 AI가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인류의 종식을 선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 가시. 긍정의 부정이야? 부정이죠. 그렇지. 부정적으로 이걸 일단 가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B로 시작을 해보십시다. B, A인지 B인지 몰라서 어디 간다? 그냥 A로 가시는 겁니다. A로 왔더니 이렇게 됩니다. More recently, however. 그렇지만, 아하. 그럼 보세요. 요 however란 말을 통해서 이제 뭐 할까? 전환을 시킬 거야. 그럼 여기까지 뭐였었으니까? 부정. 또 뭐야? 부정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뭐가 나와야 될까?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 가보십시다. 보다 최근에 그렇지만 things have begun change. 자, 이 상황이 조금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AI has gone from being a scary black box. 자, from 동그라미 to 동그라미. 야, 이게 무서운 블랙박스로부터 to 무언가로 바뀌었는데 people can use. 사람들이 다양한 그렇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런 무언가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죠. 그렇지. 그러면 봐봐. 지금 우리가 B를 통해서 어땠었는데 이게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우리가 A로 갔더니 자 누굴 통해서 however를 통해서 바꿔준 건 거예요. 그래서 뭐야? 부정에서 이제 뭘로 바뀌어 왔다? 긍정으로 바뀌어 왔다 이렇게 된 겁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C에서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C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면 돼? 이렇게 가면 돼요. BCA로 가면 됩니다. 왜? 끼리끼리니까. 그래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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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긍정적인 내용이다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BAC로 그냥 끝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that shift, this shift, such shift 이와 같은 변화를 했단 말이야. 이와 같은 변화. 그럼 앞에 뭐가 있었을 때 변화 얘기가 있었어야 돼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To change. 뭐로부터? From A to B. 여기 있잖아. 그럼 이와 같은 전환, 이와 같은 변화는 뭐 때문이냐면 이와 같은 과학기술들이 are finally being explored. 자, 뭐 그 딱 맞게 탐구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디에? 이 업계에 딱 맞게 조사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Particularly 특히나 뭐에 있어서? 그치. 어떤 시장 가능성에 맞춰서 할 것이다. 그럼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맞겠다? B, A, 실현이 맞겠다. 됐죠? 선생님, 그러면 A가 먼저인지 C가 먼저인지 둘 다 어차피 긍정이면 끼리끼리면 이렇게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안 돼요. 왜 안 될까? 전환을 시켰을 때 그 선두에는 반드시 역접의 접속사, 접속부사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 선두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바꿔줄 수 있는 거지. 더더구나 요거 봐라. 얼마나 또 이것도 저 맞추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했냐고. This shift란 말을 여기 넣어줬잖아요, 일부러. 논란의 여지를 아예 없애려고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건 거니까. 그러면 우리 확실히 어떻게 하는 게 맞겠다? B, A, C. 다음 몇 번으로 답은 이건 2번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죠. 되셨나요? 그래서 요 문제조차 우리가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다. 그래서 82.6% 정도 정답률.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맞추셨다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맞췄다는 얘기니까 거의 대부분 다 맞추셨다 해도 사실 과언 아닌 거지.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추셨어야 맞다. 자, 이제 우리 어려워할 만한 18번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제 18번인데요. 이 문제가 좀 정답률이 많이 떨어지죠. 이게 이제 52.4% 정도? 50% 좀 넘게 이제 정답률이 된 건데, 일단 보통 이 문제에서는요, 이게 이제 그 yet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이에요. Set such self-assessment. 이와 같은 자기평가. 그러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자기평가 이게 먼저 나와줘야 돼요. 왜? 이렇게 했으니까. 이와 같은 자기평가가 이렇게 했으니까. 됐죠?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와요. 뒤에 만연해 있다 이렇게. 그럼 만연해 있다 뭔 소릴까? 이게 많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 만연하다는 이 얘기는 굉장히 막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그치, 구체적인 예시가 하나씩 등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지점 딱 찾는 거죠. 아, 만연해 있다. 자, 예를 들면 어디에서 이제 나오냐면, 또 예를 들면 어디서 나오냐면, 예를 들면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다양한 데서 나와 라고 이제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지점을 찾으면 된다, 이런 그런 취지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그러나 요청들이죠. 뭐에 관한? 이와 같은, 그렇죠, 자기 평가에 관한 어떤 요청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 그렇죠, 커리어 내내 만연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가지고 가보도록 하십니다. The fiscal quarter, 이제 회기가 이제 막 끝이 났습니다. Your boss, 여러분 사장님이 이제 접근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How well? 얼마나 잘. 자, how란 말 어떻게, 얼마나 뜻인데, 그래서 뭐 well이라는 붙였었으니까 얼마나 잘. 얼마나 잘 여러분들이, 자, 이번 회기에, 이번 회기에 이제 세일즈 측면을 봤었을 때 얼마나 잘 해왔는지, 업무를 잘 수행을 해왔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how do you describe? 어떻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퍼포먼스,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자, as excellent, excellent 하다라고, good, good 하다라고, 처참하다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다 어때? 좀 다 막연한 것 같은데. 그치? Unlike, 뭔가는 달리. 뭐한 달리? When someone asks you, 누군가 여러분한테 물어볼 때랑은 달리. 그치? 뭐에 관해서 물어봤냐면, about an objective performance metric이에요. 객관적인 어떤 평가 지표입니다. 객관적 평가 지표에 대해서 물어볼 때랑은 달리. 자, 예를 들면 뭐냐면, 몇 달러 벌어드렸니? 세일 측면을 봤었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100달러요, 200달러, 300달러, 지난년보다 무슨 뭐 300달러 더 벌어드렸어요. 어, 그러면 잘했어요.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나온다란 말이야. 이런 객관적 지표랑 달리, 자, how to subjectively describe your performance.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관적, 어, 여기 있네.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업무 능력을 설명하는 것은 is often unclear. 종종 뭐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There's no right answer. 딱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명쾌한 답은 없습니다. You are asked to. 자, 여러분들은 요청을 받습니다. 뭐하라고? 주관적으로 설명해 봐라 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업무 능력에 대해서, 자, 뭐로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라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자, 어디에서 그런다라고요? School application. 자, 뭐야? 학교 지원할 때, 대학 들어갈 때. 그렇지? 이렇게. 그 다음 in job application. 뭐야? 회사 지원할 때. 또 뭐 할 때? 인터뷰할 때, 즉 면접에서. 그죠?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오셨나요? 저희 성공한 경험을 한번 진술해 보세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건 내 기준이잖아. 무슨 뭐 남들보다 뭐 몇 점이 더 높아 이런 게 아니라 내 기준이잖아. 즉 이런 거잖아. 전부 다 어때? 다. 그래서 주관적인 또 평가 지표들이 있네. 를 지금 쭉 뭐하고 있어? 나열하고 있네요. 제일 먼저 뭐부터 나왔었어요? 첫 번째? 이거 나왔지. 뭐.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했네요. 학교에서. 학교 지원할 때. 또 뭐 회사 지원할 때. 그치, 뭐, 이거 인터뷰, 지금 뭐, 면접에서. 이런 얘기들이잖아. 쭉 지금 뭐 하고 있어? 나열하고 있죠. 그치. 오케이. 그럼 요, 딱 요 질문 질문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번, 답은 요건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뒤에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How you describe your performance is what we call
your level of self-promotion 인데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자, what we call 소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홍보의 어떤 수준이다. 자기 홍보의 어떤 수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since self-promotion, 자기 홍보라고 하는 것이 is pervasive. 자, 아주 만연해 있는 어떤 부분인 겁니다. 뭐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Who do more self-promotion. 자기 홍보를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may have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뭐 할 가능성이 높아지냐? 고용되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자, 본인 어떻게 설명, 성공적으로 잘 살아오신다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한다고. 겸손한 사람 좋아한다고. 근데 그거 아니라고. 겸손하면 안 되고 자기를 좀 뭐랄까 주관적이지만 그래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해놓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다음 몇 번 답은 이건 2번으로 올라오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기 홍보였던 중요성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 이제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 있죠. 강사 선생님들이. 잘하시죠. 약간 그런 게 좀 있죠. 자, 19번입니다. 이 문제는 87.7% 정답률이에요. 자, paradoxically, 역설적으로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건 어떻다는 얘기야? 역접시키겠다는 얘기네. Fortunately, 자, 뭐다 이건? 운 좋게도, neutrally, 중립적으로, creatively, 이거 뭐야? 창의적으로 이런 얘기네요. 이걸 가지고서 가보도록 하십시다. 자, we live in the age of anxiety.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 이런 시대네. 뭐, 불안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Because being anxious can be an uncomfortable and scary experiences. 자, 이렇게 걸어 전하십시다. 걱정을 한다는, 불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하기도 하고 또 무서운 경험이니까 we resort to, 우리는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전략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That. 근데 그 전략이 help reduce. 자, 우리 아까 했던 거죠. 우리 뭐 help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줄여주는 겁니다. 뭐를 이 불안증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의식적, 무의식적 전략에 우리는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자, watching a movie or TV show, eating, video game, playing, and overworking. 자, 그 얘들이 보다 뭐 영화를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또는 뭐 밥을 먹는다든지, 또는 뭐 많이 먹는다든지, 그렇죠? 또는 뭐 비디오 게임을 한다든지, 또는 뭐 과로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거 전부 다 뭐야? 다 내 불안증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되는 거군요. 전략이 되는 거죠. In addition, 자, 게다가 스마트폰 또한 제공을 해줍니다. 뭐, 약간 내가 좀 불안할 때 좀 약간 정신을 좀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the psychological research, 어떤 심리학적 연구가 보여져 왔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 정신을 좀 분산을 시켜놓는 거지. 뭐한다? 역할을 해준다. 뭐로서? 일반적인, 그렇죠. 불안증 회피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요 distraction이라고 하는 이 말은 distraction 이 말은 정신을 좀 약간 이렇게 좀 분산시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불안증을 덜어줄 수 있다는 얘기.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자, however,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이 회피 전략이 make anxiety, 불안증을 더 악화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쉽습니다. 그러면 긍정과 부정이 교차했으니까 이거 뭐 역접시키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paradoxically, 역설적이게도 안타깝게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몇 번으로 다음은 이건 1번으로 올라가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Being anxious is like getting into quicksand. 자, 좀 불안증에 빠진다라는 것은 마치 누구? 늪 속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The more you fight it, the deeper you sink.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싸우면 열심히 싸울수록 여러분들은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Indeed, 사실상 research strongly supports. 자, 이 연구들이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뭘 보여주냐면 a well-known phrase. 자, 잘 알려진 말을 뭐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what you resist persists. 여러분들이 자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더 오래 간다. 신경 쓰면 신경 쓸수록 더 오래 간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다음에 번 답은 이건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20번이고요. 이 문제는 82% 정도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9문제가요. 저희가 한번 평균을 한번 내봤는데 78% 좀 넘습니다. 거의 한 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독해가 여러분들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그런 요소가 거의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할 때는 우리 9문제, 10문제나 나오는데 또 나는 해석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고득점 가능하니까 자 보세요. 기심론 때 배우는 그 이론들 잘 적용하면 되고요. 정확성을 계속 높여가겠다는 노력을 계속 해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결국 시험장에 가면 새로운 문제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봤던 문제를 다시 풀어서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드는 건 그건 진짜 이거 말로 도피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도피입니다. 현실 도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부딪혀서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독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해낼 수 분명히 있어요. 자, 가봅시다. Setting several goals at once. 자, 뭐요? 즉각적으로 한 번에, 즉각적으로 한 번에 at once니까. 자,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에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워라 이런 얘기네. 이렇게 소위 이제 우리 뭐 멀티태스킹 이런 얘기인가 보다. 그렇죠? 2번 immersing yourself in incoming information. 자, 우리 뭐 들어오는 정보에 몰두를 해라. 정보에 몰두를 해라. Minimizing the number of inboxes you have.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inbox, 수신함의 수를 줄여라. Close information you are passionate about. 자, 뭐 해라. 정보를 이제 뭐 차단을 해라.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는 정보를 좀 차단을 해라. 이렇게 이걸 가지고서 가보도록 하십시다. 지금 빈칸이 어디 있어요? 가운데쯤에 있죠? 물론 가운데보다 조금 밑에 있지만 사실 그 시작하는 문장은 가운데쯤 있잖아. 그럼 이거 뭘로 보라고 했었어요? 주제문의 누락입니다. 주제문의 누락. 그러니까 이건 뭐 앞에서는 인트로덕션 나오고, 그렇지? 그럼 여기 주제문 나온 다음에 그 뒤에서 그 주제문을 설명을 준다는 말이에요. 지금 자 보십시다. How many different ways? 자, 얼마나 많은 서로 다른 어떤 방식들을 여러분들을 갖고 있나요? 뭐 하는데?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정보 취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신가요? 자, some people might. 어떤 사람들은 여섯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text messages. 예를 들면 뭐냐? voice mails. 예를 들면 paper documents. 예를 들면 regular mail. 예를 들면 blog post. 예를 들면 messages요. 여섯 개네요. 그렇지? on different online services. 서로 다른 서비스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이런 방식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each of these 이와 같은 것들이 각각 다 뭐다라고요? 다 type of inbox. 수신함인 겁니다. 수신함인 겁니다. And 그리고 it must be processed. 그 각각 다 처리가 되어져야만 돼요. 어떻게? 지속적인 베이스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손이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It's an endless process. 그건 끊임없는 일이에요. 우리도 연구소에서 하는 일 중에 제일 많은 일 중에 뭐야? 이메일 주고받고 서로 톡 주고받고 이런 게 제일 사실 많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 없어요. 그 일이 끝이 없습니다. But 하지만 it doesn't have to be exhausting or stressful.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뭐 사람 지치게 만들고 이게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뭐였다고 이제 소개를 한 거죠. 인박스가 어떻다라는 건 일단 소개를 한 겁니다. 그 소재만 도입한 건 거예요. 뭐 정보 취득 방식이 일단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치? 오케이. 이제 얘기를 한 건 겁니다. Getting your information management down to a more manageable level and into a productive zone starts again. 아이, 이게 동사요. 내가 여기까지 읽은 이유가 동사 찾느라 여기까지 온 거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저, 여러분들의 정보 관리를 down to, 줄이는 겁니다. 어디까지? More manageable level. 여러분들이, 그죠? 관리할 수 있는 정도, manage에다 able 붙여놨잖아요?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까지 줄여나가고, and into a productive zone. 그리고 어디를 끌고 올 거냐면, 내가 생산성이 높은 그런 어떤 데까지 끌고 오는 거죠. 거기까지 내가 존까지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very place you have to go to check your messages or to read your incoming information is an inbox. 또 다시 여기가 동사예요. 문장 더럽게 길게 써놨네. 자, 모든 장소들이죠. 여러분들이 방문을 해야 되는 모든 장소들입니다. To check your messages. 뭐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한 모든 장소들. Or 아니면 to read your incoming information. 들어오는 정보를 그렇죠? 여러분들이 읽기 위해서 방문한 모든 장소가 이건 is an inbox. Inbox입니다. And 그리고 the more you have, the harder it is to manage everything.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들은 뭐한다?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딱 알 수 있겠네. 뭐야? 인박스를 줄여라. 오케이? 계속 갑니다. Cut the number of inboxes. 인박스의 수를 줄이십시오. 그렇죠? Down to the smallest number possible. 가능한 한 가장 적은 수까지로 줄여놓으십시오. 그럼 뭐 하다라는 얘기야? 인박스를 그렇지. 늘리지 말고 오히려 줄여라. 최소화시켜라라는 얘기죠. 답을 몇 번으로? 답을 몇 번?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문제 다 같이 풀어봤고요. 어떠셨어요? 제가 그 처음에 이제 그 공부를 시작할 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단어는 어떻게 하는 게 맞다? 기본적인 단어를 충실하게 해라. 어려운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기본적인 단어를 충실하게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문법은 선생님의 영역이니까 선생님 말만 잘 듣고 따라오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생활용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했던 말 다시 한번 똑같이 해드릴게요. 생활영어 같은 거 공부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쉽게 나오니까.
다만 올해 9가지 같은 경우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그 표현들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뭐 하면 된다? 마지막에 우리 마무리 특강대, 즉 클라이맥스 때 그 표현들 3페이지 정도 되니까 그것만 외우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독해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 정확한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지금 제가 했을 때 좀 약간 좀 와뜩치 않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다 해냅니다. 결국은 다 해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너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어차피 영어는 문장 구조 딱 단순하기 때문에 다섯 가지잖아요. 5형식. 그 저기다 이제 우리 접속사 써가지고 덕지덕지 붙여나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 연습만 좀 잘 해주면 누구나 다 고득점이 가능하다. 그리고 쓸데없는 어려운 단어 외우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누구나 다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초시생들이시나 혹은 이제 그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남들보다 하루라도 또 먼저 시작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남들보다 더 알맞은 전략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고 그 하루하루 매일매일 완수하고 가신다면 누구나 다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이 되겠고, 아무튼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진심 다해서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에는 제가 이제 완수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2024년도도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그리고 또 완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제가 또 다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합격,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공무원 영어 조사장이었습니다.